한번 가자. 일단은 우편. 와우, 엄청 소령띠. 아니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 마들린 이거 스킨? 걔 사기라 생각함. 솔직히 마들린 안 쓰는데 이거 보고 좀 포켓스. 저건 좀 끌린다랄까? 축제 손님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선택 픽업하는 거? 이거 무조건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나 가져갈 게 없어. 아니 진짜 농담하는 게 가져갈 게 없어 보이시나요 여러분? 66666666666. 근데 이거 조금만 더 존버했다가 다른 애들 나오는 거 못 뽑나? 이거 언제까지지? 27일? 이거 조금 존버를 해볼까? 지금 꼭 굳이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존버를 해보자. 하... 37 제발. 어 아 노란색이다. 에헤이. 기다려보십시오. 네이버페이. 김럭키 네이버페이트 지금 29,505원 있음. 야 게임TV들 폭풍정지 김럭키가 간다. 도대체 얼마나. 어허! 조용히 하세요!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 럭키님 리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충전하면 10%인가 이래 한정 할인해줘요. 아 그래? 잠깐만 일단 돌리자. 아 못맞. 아니 결제하자마자 정지 관련 책 보다가 다 뜨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 노맛. 아 노맛이야. 37 빨리 와줘. 그렇지 왔잖아. 왔잖아 그렇지. 다 보자고. 딱 하나. 나이스. 만들부로 집합. 맞아 산 것 같아. 이 집합 안에는 아직 내 자리가 있어. 바로 지금. 근데 이거 이돌해야지 효율 나온다며. 잠깐만. 또. 보자. 돌아왔구나. 물론 넌 항상 여기로 돌아와야지. 공격 접근 두 명에게 70%의 정신 피해를 줘. 자신 공격 곱하기 40%의 추가 고정 데미지. 뭐야? 자신에게 추가로 견고. 얘는 의지가 추천 의지가 뭐임? 나 의지가 많이 없긴 해. 굳이 돌파 안 해도 돼? 그래? 잠만 평성 무장. 이가 뭐임? 추가 산식을 주는 정신 피해가 180%까지 증가. 추가 고정 피해 증가과 자신의 공격 60%. 아 이거 때문이구나. 추가 고정 피해 증가 이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고정 데미지 증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한번 돌려봐? 남은 걸로 돌려볼까? 나면 좋고 아닌 말고? 진짜 안 나오... 오빠 나... 아, 내장? 좋아.
여기까지만 질러보고. 그 다음은 질러야겠다. 패키지? 무슨 패키지? 어? 나 패키지 못 봤는데?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릴리아라고? 어 야 잠만 이거 릴리아 안 같아? 어 난 완전 다른 캐릭터인 줄? 에? 이게 릴리아라고? 완전 다른 애 됐네? 얘 누구야? 디거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기본 디거스보단 낫네. 기본 디거스 조금 약간 혐오임. 이건 좀 그래도 간지나네. 아 이거 릴리아는 진짜 이쁘다. 궁금해. 목소리도 듣고 싶다. 이거는 살래. 이건 내 네이버 포인트로 사야지. 히히 공짜로 샀다. 모란타 아직 공군에 있었을 때인가 릴리아 눈이 살아있네요. 오. 내 비행을 한 번이라도 보면 내 이름을 잊지 못할걸. 어 뭔가 뭔가 이상해. 말하자면 너의 승리의 여신이라 할 수 있지. 와 미쳤다. 이건 진짜다. 디거스 씨 죄송합니다. 이건 초코박스. 잠깐만. 아 맞다 이거였지? 어? 이거는 사야 돼. 아, 이건 진짜 사야 되는 거임. 아 뭐 나왔네? 아. 어지 없어. 근데 솔직히 이게 제일 개꿀임. 이거 진짜 개딸까?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존나 편함. 이거 진짜 그냥 딸깍충. 이 상자 오픈식 판매 월간 스페셜 이벤트 패키지는 버전 나올 때마다 계속 출시돼요. 너 넘치는 사고. 뭐 살까? 이거는 와 이거 20개나 줘? 개쩐다. 저거 20개 주는 건 좀 끌리네. 아 왜냐면 나도 3 통찰 해야 되긴 하는데. 보유 40이 뭐냐고? 왜냐면 난 3 통찰한 애들이 없거든 아직. 그럼 이거 일단 하나만 살까? 이거까진 지금 필요가 없고. 최고 이후 3.2만 월간 패키지 안 사신 분들 빨리 구매하세요. 곧 초기화됩니다. 아 3통은 좀 천천히 봐야지. 3통 고난임 겸. 왜냐면 내 주변에 리버스 한 사람들이랑 다 같이 했었을 때도 3통 찍을 때 소리 지르면서 3통 만든 애들 많아가지고 좀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 자 무튼 갑니다잉. 어 나왔다 나이스. 오세요 오세요. 왔잖아. 아. 어, 아니, 씨. 아, 나오라 할 땐 안 나오더니만 여기서 씨, 픽토리 뜨네. 새로운 투자자? 아, 나 진짜 매디슨 이 금쪽이 녀석.
뭘 탱이 없는 녀석이네. 아니 내가 몇백 지를 때는 한 번도 안 타더니만 그냥 필요가 없을 때 이제. 어! 나이스! 그렇지! 이거거든! 만들도록 집합. 맞아. 성과 같아. 키키키키. 자, 일돌. 금빛 노. 하나만 넣으면 돼. 이형 가야지. 아. 오케이. 몇 돌 하냐고요? 저 2돌이요. 지금 1돌 있음. 아, 에헤이. 테너트 그만 나와. 한 20돌은 한 듯. 하나만 더 나오자. 하나만! 뒤에. 디케는 픽돌로 나오네. 나왔다. 그렇지! 아! 아! 계획에 없던 만남이잖아. 아! 저기요. 멜라니아 씨. 어? 무슨 일이라도.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좋게 생각해. 센츄 없으면 벨라 좋다고? 아니야, 센츄 있어. 그것도 이돌이야. 어, 보스. 편하게 앉아. 사용할 거 없어. 대반대. 아, 노란색! 아잉잉. 이거 한 번만 써. 아니야. 기다려봐. 응? 딸깍이야? 엘리트 코스 받는다고? 그럴만 하잖아. 아, 근데 나 옛날부터 37 뽑고 싶어 했긴 했었어. 예전에 뭐지? 37 일러스트 보고 얘는 누구예요? 해가지고 쟤 나오면 꼭 뽑고 싶다 한 적 있었는데. 이거 그냥 바로 써. 와, 우리는 고정된 외계인. 얘는 이 통찰 해야겠는데? 그 형태를 그려보면 37 나오는데 이뻐요.
얘는 너무 디자인이 다른데? 나 공명 아마 안 될 텐데. 바로 달까? 바로 옮기? 바로 달까? 바로 달까? 공명만 게임이라고? 공명 개빡세긴 한데. 그냥 자원이 너무 빡세요. 진짜로 자원이 너무 빡세. 이거 의지는 뭐 가져가요? 나 지금 가진 게 많이 없긴 한데. 아 맞아, 이번에 플라이트 전용 의지 나온다 하지 않았나? 아 이벤트 배포? 아 오케이. 풀나이트 A나이트 풀. 아 그거 후반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진지하게 쓰고 싶은데 마릴린. 근데 쓸 데가 잘 없어서 이거. 한 30만 초 넘으면 되겠지? 나 애들 의지 저것도 해야 되는데. 누가 누구한테 그거 줘야 되는지. 다음으로 내가 여기서 한 곡 불러볼게. 지내하는 친구 여러분, 잠잘 생각은 접어두라고. 발바다. 아 귀여워. 아니 너무 이쁘다. 옷이 안 맞아. 비주얼이 너무 미쳤어. 뭐라고? 내가 다시 맞춰놨어. 2007년? 응. 올해는 2007년이잖아. 와 2007년에 님들 몇 살이었음? 나 일단 초딩이. 우리는 만물의 원리는 수라고 믿고 있어요. 수학은 모든 것의 얘가... 근본이자 식스였나 뭐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이번에 신기하게 좀 나오더만. 이럴 수가. 너희가 예측한 폭풍우의 수학적 모델은 재단 측 기록과 전혀 다르지 않아. 우린 숫자의 규칙을 찾아낼 것 뿐이야. 와 진짜 이쁘다. 비주얼 봐. 눈 감아 버틴. 진리는 그때 드러날 거야. 진리. 어? 조심해요 타임키퍼. 누가 침묵을 깨뜨린 거지? 디오니소스. 녀석들은 소네타에게 죽음의 독주를 내릴 너 때문에 힘이 다, 힘이 다 깨져버렸잖아. 제자리에 있고. 아니 이브금이 나오네. 아니 이브금이 나오다니. 중앙에 있는 항아리에 조약돌을 던져주십시오. 순수 혈통의 마도학자 집단. 알려지지 않은 마도술. 오. 모종의 지식과 자격을 향한 광적인 승부를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 아 릴리아 너무 좋아. 쓸데없는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으니까. 김보나 성우 폼 미쳤다이. 와 뭐야? 완전 비주얼이 겁나 이쁘네. 신규 이벤트. 이건 이벤트고 메인 본편은 이거네요. 이것도 이벤트고. 오케이 가봅시다. 이버스 성우진 폼 미쳤네요. 리얼. 일단 게임할 때 TTS 소리 좀 꺼놓도록 할게요. 역시 아방가드르다. 갑시다. 동굴 속의 죄수. 이게 아니네요. 어디로 가냐? 이거 메인 본편 이거 아니야? 아 이거구나. 아 맞네. 잘 다녀오세요. 딱 봐도 레고스, 릴리아, 소네트, 버틴.
템스강이나 에게해 어디에서든 조심스럽게 항해해야 한다. 아 근데 얘네들은 진짜 디자인 너무 예쁘게 잘 만드는 것 같아. 배짱 꽉 잡아! 와우! 레글로스 베네? 젠장, 다 틀렸어! 최대한 버텨도 10분이면 배가 가라앉을 거야! 좌측 선실은 60%, 우측 선실은 75%가 물에 잠겼어요. 사실 지금 타이타닉 아님? 아니 그냥 다 잠겼는데? 안 돼! 폭풍이 선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어요. 타임키퍼, 철수할 준비를 해야 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레골로스 빨리. 레골로스야, 네가 애끼는 거 빨리 찾아라. 저거 레코드판 챙겨야 될 거 아니냐. 순간이동 플로피 디스크를 준비해. 잠깐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배를 버리겠다고? 레골로스 오열. 오열할 만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눈 딱 감고 있으면 지나간다고. 방향타만 잘 붙들면. 아이고. 그 순간 파도가 거세게 밀려왔다. 터빈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군요. 아니 이래도 안 내려? 독하다 독해. 잘 됐네. 이제 2분밖에 안 남았겠어. 돌리는 거? 훌륭한 캡틴은 자신의 배를 절대 버리지 않아. 난 애프롤 로큰롤 2세와 생사를 함께 할 거라고. 그래 그럼 레골로스는 여기서 살아. 우린 갈 거야. 그렇다면 이 배는 왜 2세인 건데? 선글라스에 가려진 레골로스의 시선이 잠시 먼 것을 향했다. 젠장, 소도비가 새로 사준 배인데 내가 그 여선생 잔소리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공들이고 나불거렸는지 알아? 담담하게 이별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캡틴. 때로는 다음 전투를 위해 일부 후퇴해야 하는 순간이 있는 법이죠. 와, 방시우 성우님. 미스라디오다. 라디오를 때리는 빗물에 정성스럽게 보살핀 꽃도 고개가 꺾어버렸다. 나타나지 말았어야 할 그 꽃을 바라보던 레골로스는 불현듯 꿈에서 깬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이, 뭘 뻔뻔하게 끼어들어!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 지경이 되지는! 타임키퍼, 비상사태예요. 순간이동 플로피 디스크가 작동하지 않아요. 와, 큰일 났네. 다른 긴급 전송 주문도 시도해봤지만 이 해역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통신기도 마찬가지고요. 뭔가가 신호를 교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소네트. 말씀하세요, 타임키퍼. 현장 임무 대피 지침에서 폭풍우가 오기 24시간 전에는 모든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는 항목 말고 다른 쓸만한 내용이 또 있던가? 아, 농담한 거지, 버틴? 레글루스는 당장이라도 눈앞에 이제 뭐야? 알겠다. 이 모든 건 함정이었어. 왜 그래? 왜 라디오한테 그래? 다 너 때문이야. 네가 1999년 에게의 기행문인이 뭐니 하는 소리를 짓거리는 바람에 그 바람에 이딴 바다에 와서 개고생하고 물고기 밥이 되게 생겼다고! 왜 그래? 웃을 테면 웃어봐, 이 재건의 손 잡자 놈아! 언제까지 그렇게 나오나 보자! 허거덩, 재건의 손 잡자, 덜덜. 전 아무것도 몰라요, 억울해요. 웃기는 소리! 오늘 그 배터리 덮개를 열어서 안에 메이드 인 재건이라고 찍혀있는지 확인하고 말 테다! 제발, 안 되지 마세요! 제가 가전제품 물때 제거 방법을 틀어드리면 기분이 좀 나아지실까요? 나아지겠냐? 이거 안 보여? 내가 뒤집히게 생겼다고! 내 레코드도 네 배터리 덮개도 물에 잠기고 말 거야! 영원히! 존 레논을 데려와도 안 돼! 와, 존 레논을 데려오면은 조금 다를지도. 죄송합니다. 저는 눈이 없어서 촉각과 청각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레슨 10에 천국으로 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천국으로 가는 방법. 미쳤네. 와, 진짜 미쳤네.
네레코드, 닥터 페퍼, 해적 라디오, 애프로 로큰롤 2세! 아하, 열받아!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이 빌어먹을 곳에 오게 된 거냐고! 은은한 음악 소리가 라디오에서 들려왔다. 아, 뭐야. 노래 왜 이렇게 좋아? 확실히 선곡하느라 있었네. 노래 쓸데없이 너무 좋은데? 없지만 그래도 센스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하, 그리고 레골루스의 질문에 답하자면 앞으로 살짝 더 돌려야 해. 1913년으로. 오호호호. 이번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레골로스 나오면 꿀잼임. 릴리아랑 보물찾기. 비밀은 틈새에 숨겨져 있다. 손을 좀 더 멀리 내밀어라. 이건... 재단의 정식 임명장이야. 축하해, 버틴. 지난한 논의와 재심사 끝에 인류평화안전이사회에서 폭풍우 개혁 증원과 질서 법안이 정식으로 통과됐어. 타임키퍼서대는 법적으로 그거네. 인정받은 독립부서가 될 거야. 더 유연한 자주권과 독립적인 예산을 갖게 된다는 거지. 그것은 여행가방 안에 친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문서였다. 뭐라고? 예산? 어허. 그럼 재단에서 로큰롤 배를 새로 사주는... 아니, 배정해주려나? 안타깝게도 독립적이란 건 스스로 책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 대신 신청해줄 수는 있겠지만 결과는 장담 못해. 아, 되게 째째하기구네. 됐어. 다른 컬러는 찾아볼 수도 없는 무채색 체크무늬 고물배 따위는 나도 사양이라고. 레글루스는 이 주제에 흥미를 잃은 듯 구시렁대며 자리를 떠났다. 이 제안이 통과된 대신 미등록 마도학자의 교관 권한은 아직 재단에 귀속되어 있어. 타임키퍼 편지에 예속된 마도학자는 모두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위험평가를 진행할 거야. 위험도가 낮은 마도학자는 초급 가상 몽유 훈련만 참가하면 되지만 위험도가 높은 마도학자는 교관 학교에 들어가야 하지. 그래도 그들의 실제 편지는 타임키퍼에게 귀속될 거야. 그 부분은 내가 보장할게.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재단에서 우리와 컨택하는 건 여전히 제트씨가 담당하시나요? 물론이지. 그럼 됐습니다. 제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반대로 타임키퍼 소대도 재단과 라플라스 연구센터, 제노 군사 아카데미의 기존 인력을 차출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이 서류를 확인해봐. 제트가 도톰한 추가 조항 문서를 건넸다. 당장 확인해야 할 내용이 아니라서 다행이었다. 우리 임무는 뭐죠? 그대로야. 폭풍우와 재건의 손을 조사하는 일. 세부적인 건 자네들이 알아서 결정해. 재단은 매월 성과 보고만 받으면 되니까. 최고 지휘권은 자네에게 있어, 버틴. 알겠습니다. 벌써 목표가 생긴 모양이지? 4년 전 재건의 손이 오리티오 사용용으로 쓰던 기지가 있는데 그곳은 폭풍으로 인한 타임슬립이 없었어요. 그곳을 다시 조사해볼 생각입니다. 하... 이미 여러 번 그곳에 가본 모양이군. 뭐 좋아. 타임키퍼 소도의 시작점으로 꽤 어울리는 곳이야. 기지에서 지원할 인력을 준비해두지. 꽤 마음에 드는 협력 파트너일 거야. 오리티우 기지. 안개가 장난이 아닌데. 여행 가방에 익숙해진 친구도 계곡의 습한 공기와 기온에는 영 적응이 안 되는 모양이었다. 여긴 예전에 오리티우의 소굴이었던 곳이야. 오리티우는 수온이 풍부한 산골짜기에 주로 머물거든. 게다가 마침 또 겨울이군. 나뭇잎의 서리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다.
레골루스는 말문이 막힌 채 안개로 뒤덮인 제노의 정문을 바라보았다. 그나저나 재단은 날 왜 이렇게 굴리는 거야? 배 한 척도 안 내주면서. 배 한 척 내주면 노예 생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배 진짜 비싼 걸로 기억하는데. 소네트 씨는 현재 본부에서 편제 이동을 위해 인수인계를 하는 중입니다. 드로비스 씨와 소더비 씨는 재단 광장 숲의 정비 작업으로 기력을 많이 소모해서 아직 휴식 중이고요. 릴리아 씨는 재활센터 난임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선 남는 인력이 저 애플과 캡틴뿐이네요. 뭐? 마지막까지 재단의 물리적 타격을 입히지 않은 게 이 로큰롤 해적뿐이란 거야? 내 생에 이런 굴욕은 처음이야. 그 굴욕을 지금 만회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레골루스?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럴 리가. 응? 이봐, 저게 누구야? 릴리아랑 처음 보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녹슨 철문 옆에 릴리아가 무료한 듯 쭈그려 앉아있었다. 아, 느려터지기는 어디 도랑에 빠지기라도 한 건 아니겠지? 아니, 릴리아 사장대 너무 호감이었어가지고 볼 때마다 좀 설렌다. 진짜 남자였으면 바로 사귀었음. 그녀 옆에는 단정한 모습에 낯선이가 서있었다. 안녕하세요, 타임키퍼. 어? 얘는... 저는 직원 아이디 모아서. SF27602-1919-08238X 모아상이라고 합니다. 제트씨에게 제 이야기는 들으셨겠죠? 이제부터 저도 타임키퍼 소대 정식 멤버랍니다. 오. 환영해요, 모아상씨. 뛰어난 마도학 선도자라고 제트씨한테 들었어요. 과찬이세요. 저도 당신에게 배우고 싶은 게 많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이 소더비 아가씨를 보살펴 주셨다고 들었어요. 소더비, 그쵸. 잠깐, 당신 소더비랑 아는 사이야? 제트씨께 예전에 소더비의 가정교사였다고 들었어. 그것도 말하자면 이야기가 길답니다. 와, 소더비는 부럽다. 모아상이 어떻게 가정교사? 난 행복해서 난 죽어버릴 듯? 우선은 내부자인 릴리아씨가 기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언니, 나 죽어. 무화상이 요즘에 옆에서 하품하는 비행마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비행마녀라니. 안 그래도 이런 상투적인 인사가 지긋지긋한 참이었다. 승진해서 재단 본부로 온 뒤로 아웃바운드 임무 같은 좋은 일은 나랑 인연이 없었는데. 여기가 기지라고 불리긴 하지만 사실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건 20m 정도의 좁고 긴 인도에 불과해. 사냥꾼의 오두막보다도 작은 정도야. 여긴 내 예전 동료들이 벌써 샅샅이 다 뒤져봤지. 라플라스 녀석들도 실험견을 데려와 온갖 곳의 냄새를 다 맡게 했는데 오리티와 게르디산 분뇨 말고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 오리티오랑 개똥밖에 없다는 거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잖아. 레굴루스는 광학 마도술 전문가니까 뭔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전문가? 칭찬으로 받아들일게. 그래도 미리 말해두는데 해적은 보물을 찾는 것보다는 숨기는 걸 더 잘한다? 숨기는 걸 더 잘하니까 약간 심리를 가지고 찾는 거 아닐까? 약간 프로파일처럼. 나한테 보물을 숨겨보라고 한다면? 레굴루스가 계속... 레굴루스가 계곡 깊은 곳을 향해 걸어갔다. 잠시만요, 레굴루스 캡틴. 여긴 안개가 비정상적으로 짙군요. 멈칫하고 걸음을 멈춘 레굴루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뭐야? 누가 날 노리고 있는 거야? 하마터면 모자가 벗겨질 뻔했잖아! 너는 시작하자마자 한 건 하는구나. 상식적으로 여기 매복이 있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레굴루스 씨, 당황하지 말고 조심히 이쪽으로 오세요. 타임키퍼 씨, 어모를 부탁해요. 알 수 없는 습격자야. 모두 조심해. 바로 이제 37 써봐야지. 아닌가?
히히. 야호! 37 드디어 쓴다. 풀머 빼고 이젠 나도 이 집합에 포함되네. 이렇게 일단 가져가볼까? 누가 콩을 먹었어? 아 귀여워. 어 귀여워. 누가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구하기 쉬워. 팔로 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이한테는 총이 있죠. 그건 상식이니까요. 와 이거 견고. 해가 저한테는 결정권이 없는 겁니까? 잠깐만. 전구가 결정해. 빠라밤, 빠라밤, 뽀로봉, 뽀로봉. 주어진 조건이 구하기 쉬워. 주어진 조건이. 교차, 그 다음 절단, 본질은 모든 걸 능가한다. 소리카! 목소리 귀여워. 목소리 난 귀여워. 누가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멋진 농거야. 타로 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발 궁극기 쓰게 해주세요. 나이스. 마지막 생명이야. 긴장. 구하기 쉬워. 수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해. 우와! 와 이펙트 미쳤네. 승리? 우와. 좋아. 근데 그게 무슨 의미? 와 미쳤네. 와 너무 좋은데? 잠깐, 잠깐만요. 오해하지 마세요, 타임키퍼. 방금 그건 방어 차원의 공격이었어요. 저희는 적이 아닙니다. 뭐 누구세요? 안개 너머에서 누군가가 양팔을 들고 다가왔다. 저희는 재단 조사원입니다. 여기 신분증도 있어요. 조심스럽게 신분증을 건네받은 무화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에 버려진 기지인데 이제 와서 조사할 필요가 있나? 외부 세계는 이미 1913년으로 돌아갔고 저희는 흩어진 70년대 과학기술 제품을 회수하러 왔습니다. 인류의 과학기술이 계속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라 과거에 낙후된 설비도 더없이 귀해졌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여기서 조사해도 될까요?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겁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도 기꺼이 돕겠습니다, 타임키퍼. 마침 기지와 관련해서 두 분께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무화상이 조사원들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냥 오해였나 보네. 그럼 이제 다시 보물을 찾을 때인가? 당당하게 기지로 들어간 레골로스는 먼지가 내려앉은 물자 상자를 하나씩 살폈다. 어디? 제노와 라플라스가 여기에 뭘 버리고 갔나 좀 볼까? 적외선 역총, 자기부상 자동급식기, K동위 원소검측기. 오 세상에! 라플라스 군용 초콜릿 박스잖아! 버틴! 빨리 와봐! 내가 끝내주는 걸 찾았어! 고열량 전투식량이야!
이 해적님이 대신 먼저 맛을 봐주지. 아, 충격을 주려는 건 아닌데 아마 걔도 그딴 건 안 먹을걸. 오리티오 분변 냄새가 차라리 더 심해. 낫겠다. 하지만 이 애플이 알기로 객과 동물은 테오브로민 함유물질을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먹어야 해, 말아야 해? 물론 캐티는 객과 동물이 아니니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하하, 맞아. 역시 우리 1등 항해사야. 레글루스는 신호한테 초콜릿을 짓누르던 작은 물자 상자를 품에 안았다. 잠깐만, 레글루스. 손에 든 거 좀 보여줘. 어? 왜? 아까는 아무 말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내 초콜릿을 뺏으려고? 레골 너무 잼민이야. 아니, 손에 든 그 물자 상자 말이야.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 어, 그러네. 진짜 버틴 적혀있네. 레글루스의 비명과 함께 손에 든 목재 상자가 흔들렸다. 진짜네? 혹시 재단에 버틴이란 사람이 또 있나? 내가 알기로 그 이름으로 불리는 건 나밖에 없어. 릴리아는 눈을 가늘게 뜬 채 단단한 상자의 가장자리를 툭툭 두드렸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목재 상자 같다만 그래도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런 평범한 목재 상자인 법이지. 근처의 조사원들은 아직 무화상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이쪽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 보물찾기에서 진짜로 전리품을 찾아냈다 이거지? 버틴 이름까지 딱 박혀있잖아. 이건 전용 사인처럼 귀중한 거야. 근데 트랩이면 어쩌려고. 잠깐만 레글루스, 일단은 해적이라면 전리품을 제일 먼저 까봐야지. 레글루스가 재빠르게 상자를 열었다. 어? 미스라디오다. 왜 이렇게 잠자는 숲속에 공주마냥 누워있냐.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방자가 켄터키주 매머드 동굴에서 개최한 제11,231회 아침 동원 대회에서 최종적으로 녹은 봄날, 여름 휴가, 나른 가을, 겨울 동면 방침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와, 녹은 봄날, 여름 휴가, 나른 가을, 겨울 동면. 단어들이 다 너무 좋다. 내 사계절도 저랬으면 좋겠다. 실용현대 주문이 재판되었습니다. 이는 77번째 재판으로 20세기 말에도 여전히 더 뉴요커에서 평생 후회할 클래식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작가 우르드가 최근 출간한 최신 기행문 앞에 이론 유랑이 애계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밀레니엄의 소리 편집장 추천, 로맨틱하고 우아한 고전의 꿈 재현, 황금시대의 스냅, 물론 비평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바빌론 리뷰에서는 작가의 아폴론의 별 관측에 심각한 오차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포드 T형 6분위로 3.14도 교정하지 않으면 자가운전 여행객은 고르곤 해류로 인해 길을 잃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저녁 뉴스를... 이게 무슨... 20세기 말... 밀레니엄의 소리? 지금 1999년 뉴스를 틀어주는 거야? 깜짝아, 놀래라 씨. 아, 깜짝 놀라. 먼 곳에서 전해지는 마법 파동에 라디오 소리가 끊어졌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웃음을 거둔 모아상의 손끝에 주문의 빛이 맺혀 있었다. 타임키퍼는 이번에 관측한 외부 세계 시각을 아직 재단에 보고하지 않았어요. 재단 조사원이 이렇게 현재연들을 확인하면 안 돼요. 곧이어 주변 안개가 걷히며 익숙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하, 또 나왔구만. 뒤에 장막 아래에선 시간만큼 신분을 증명해주는 것도 없답니다. 아, 그런 거였구나. 꽤 흥미진진한 전개잖아. 뒤를 조심해요, 무화상씨. 우리가 도울게요. 렛츠고.
케이크 가져가자. 누가 콩을 먹었어? 뭔가 들립니다. 누구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뭔가 들립니다. 주어진 조건이... 너무 화내지 마시죠. 전파는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도 말이죠. 잠깐만. 누구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긴장? 뭔가 들립니다. 구하기 쉬워. 전파는 어디에나 있어요. 교차? 어디에도 많아요. 절단! 누구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주어진 조건이... 뭔가 들립니다.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진짜? 그 다음 절단! 오우, 와 진짜 손블룸 잘 돌아온다. 구하기 쉬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너희는 누리수야? 저항하지 마세요. 긴장 풀어요. 누구 심장이 마지막 끝냐니까? 돌아와. 너무 화내지 마시죠. 수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해. 렛츠고. 아 근데 이펙트 다시 봐도 이쁘다. 머리 아파. 조건이... 우리 모두 멈춰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감탄 시간이야. 비밀은 언제나 무심코 한 말을 숨어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조리카! 조리카! 긴장해요. 구하기 쉬워. 절단! 소문내지 마세요. 전 일처리 방식이 급진적인 부서... 짙은 안개가 걷히자 적의 모습은 사라졌다. 계곡에는 흩어진 물자 상자 말고 아무것도 없었다. 재단 조사원으로 위장하다니. 국도들도 방식이 꽤 다양해졌네. 1929년의 시대는 이틀밖에 지속되지 않았어. 잦은 시간 변동 탓에 재단 근무원의 구조에도 혼란이 생기기 쉽지. 다행히 무아상 씨가 처음부터 단서를 발견했네요. 타임키퍼, 이 상자를 좀 봐주세요. 그들이 여기 온 진짜 목적이 이거 같네요. 이게 뭐야? 어, 이거 그거다. 선글라스. 이렇게 손 이렇게 가려진 그 있잖아, 재단 애들. 무화상이 옆으로 비켜서자 개봉된 새 물자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먼지로 뒤덮인 라플라스의 기기와 달리 상자는 이곳의 빗물과 안개에 젖지 않은 듯했다. 이건... 재건의 손이 폭풍우를 피할 때 쓰는 가면? 맞아 그거 맞아. 이거 끝났겠지? 그렇지. 37 언제 만나?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미스 라디오 만났으니까 조금 걸리겠지? 아니, 2화 더 남았을 것 같은데.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할게. 메스머 주니어다. 좋은 소식이야. 네가 연구센터에 넘긴 가면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어, 타임키퍼. 폭풍우의 물방울과 일치하는 성분을 발견했지. 연구센터에서는 그걸 비대칭 핵종 R이라고 이름 붙였어.
이 명칭은 마도술 현상실험에서 보인 독특한 분기구조에서 붙은 이름이지. 연구센터도 네가 앞서 제출한 폭풍우 샘플에서 그 행적을 관측했어. 물과 토양, 인간의 머리카락과 각질을 분리한 후 남은 분석 불가능한 성분이 바로 비대칭 핵종 R이야. 그래, 익숙한 이름이네. 그렇다. 아르카나에게는 다 알려주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메스머 주니어는 다행히 그런 비하인드를 신경 쓰지 않은 듯했다. 그런데 금방 형태가 사라져서 사진 한 장밖에 남기지 못했어. 그래도 재건의 손 가면에서 안정상태의 것을 추출해냈지. 그게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일 가능성이 커. 오. 연구센터에서 재건의 손과 비슷한 폭풍우 방어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건가? 개쩐다. 약간 이런 그런 기분이든. 약간 개살버거 비법을 좀 빼돌려가지고 유사하게 만든 느낌이랄까? 플랑크톤이 된 느낌. 성공한 플랑크톤. 그렇지. 네 공로가 아주 커. 왜냐면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방어구잖음. 연구센터 전체가 들썩거리는 중이야. 난 연이은 차려에 신경이 쇠약해진 동료를 대신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거고. 이게 뭐야? 메스머 주니어는 가죽 재질의 작고 묵직한 케이스를 건넸다. 우리는 더 많은 샘플이 필요해. 이건 단 한 대밖에 없는 비대칭 핵종 아래 표본 추출 장치야. 사용 방법은 안에 들어있어. 고마워, 메스머 주니어. 조심해서 사용할게. 대신 전달했을 뿐이야. 이 츤츤. 깨어난 후 메스머 주니어와 메스머 주니어와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몸은 괜찮아? 재활센터에서 일은 정말 미안해. 난 괜찮아.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을 재확인한 것뿐이니까. 다만 넌 다를 줄 알았어, 버틴. 메스모 주니어는 소매 단추의 위치를 바로잡고는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떠났다. 그때 제1조수가 복도 저편에서 급하게 다가왔다. 로비에서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타임키퍼. 손에 태어 얼굴에 기쁨이라는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녀는 예전에 익숙한 옷차림으로 돌아와 있었다. 재건에 대항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은 셈이에요. 지금 본부 사람들도 모두 기뻐하고 있어요. 그 성분이 뭘 가리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주문인가요? 아니면 독특한 물질? 이거 스토리 듣는 게임인가? 스토리도 보고 게임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어서 조사해야 할 부분일 거야. 그게 폭풍우든 폭풍우를 피할 수단이든 재건의 손이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쥐고 있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겠지. 다행히 우리가 더 조사해볼 구석이 있어. 참, 부탁하신 자료예요. 손을 대는 누렇게 바른 낡은 잡지 뭉치를 건넸다. 잡지는 페이지마다 곱게 펴져 있었다. 운 좋게도 제1방어선 학교 도서관에서 60년대 이후 발행된 마더 지리일주를 모두 소장하고 있었어요. 소더비 씨도 타임키퍼의 요청에 동의했고요. 고마워, 소네트. 여기에 레굴루스까지 함께하면 충분할 거야. 높은 분들이 공분해서 모습을 비추는 사이 어떤 인물은 도탄에 빠져있었다. 언제까지 모자란 척할 생각이야. 머리에 꽃이나 달고 다니는 이 교활한 깡통놈. 깡통이라니 말이 너무 심해. 어서 네가 아는 대로 불어. 왜 오리티우 기지에 있었는지, 재건의 손과는 무슨 관계인지, 누가 널 버틴의 이름이 새겨진 상자에 넣은 건지. 전 몰라요. 불쌍해. 점점 다가오는 로큰롤 해적의 모습에 철제 인질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더 무자비한 존재에게 부딪히고 말았다. 그 뜬금없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20세기 말 밀레니엄의 소리 앞에 이런 유랑. 어서 말해. 그렇지 않으면 이 보드카로 널 손봐주는 수밖에 없어. 헉. 저기 진심이야? 그건 너무 잔인하지 않아? 알코올로 물 고문하면 조금 힘들 것 같긴 하다. 많이
잔인하긴 하네. 물론 포르말린은 쓸 거야. 술을 그렇게 낭비할 순 없지. 뭐야? 더 좋은 생각이네. 보드카는 답을 한다. 살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걸요. 전 무선 신호를 받았을 뿐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깨어났을 땐 이미 그 상자에 들어간 후였어요. 이렇게 물어봐서는 별 소득이 없을 거야. 라플라스도 라디오에서 별다른 마도술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거든. 하지만 이 녀석은 그 폭도들과 같이 재건에 버려진 기지에서 나왔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유력한 용의자인데 말이지. 그건 나도 인정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레굴리스. 아무래도 현장 조사가 더 소득이 있을 것 같아. 뭔가 생각해둔 게 있다면 나와 함께 가지 않겠어? 제트씨에겐 보고해뒀어. 이게 우리 팀의 첫 번째 정식 외근이 될 거야. 소더비와 드루비스 씨는 아직 휴가 중이라서 이번 작전에 참여하지 않아. 무아상 씨는 우리 연락책으로 재단 본부에 남을 거고. 잠깐, 현장 조사라고? 우린 이제 막 오리티우 기지에서 돌아왔잖아. 게다가 목적지가 어딘지도 아직 불분명한데. 아폴론의 별은 태양이야. 포드 T형 6분위는 지난 세기 초 마도술 제품으로 연구센터에서 온전한 형태로 소장 중이고, 고르곤 해류는 에게에 인접한 발칸반도 일대에 있어. 70년대 어느 마도학 학술지에서 그 원형 해류를 상세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1방어선 학교 전기 간행물실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 해류는 지구가 근일점과 원일점이 있을 때 규칙적으로 역행기에 접어드는데, 학계에서는 그걸 역류라고 부르기도 하지. 올해는 1월 3일과 7월 3일에 일어나는데, 지금 외부 세계 시각은 오오 시계예요. 1914년 저런 액션 오랜만이구만. 그러니까 그 뉴스에 나온 게 실제로 존재하는 지역이라는 거야?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동안은 제대로 좀 쉬어볼 생각이었는데. 레굴리스, 계속 배 타령하지 않았어? 만약에 내가 배를 한 척 구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긴, 바로 개같이 뛰어가야지. 잠깐, 그러고 보니 날 속여서 에게해로 끌고 온 건 머리에 꽂던 저 라디오가 아니라 버틴이었네? 이제 알아버린. 파도가 치기 시작해요! 오! 진짜 못해먹겠네. 안 돼, 릴리야! 욕하면 안 돼! 잠깐, 릴리야! 이런 폭풍 속에서 비행할 생각이에요? 이건 그냥 폭풍이 아니야. 뭔가가 바다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근데 폭풍 칠 때 차라리 하늘을 날거나 바다 안에 있으면 낫지 않을까? 원래 폭풍 칠 때 바다 안에 있으면 바다 안은 잔잔하잖아. 내가 저 빌어먹을 꼬리를 끌어낼 테니까 너희는 어서 피할 방법을 연구해봐. 그 안에 뭐 크라킨 같은 거 있으면 좀 문제긴 하겠지만. 빠르게 날아오른 레드 38이 마치 유성처럼 스쳐갔다.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냈구나, 이 망할 자식! 이젠 네가 나갈 차례다! 들어가 있어라. 필부의 검, 아직 녹슬지 않았습니다. 시야를 확인할게요. 우와, 뭐야? 우와, 이번 스토리 진짜 잘해놨네. 씨, 이 정도로 해줄 줄은 몰랐는데? 이거 심장이 이렇게 뭔가 들립니다. 연민. 사이한테는 총이 잘했다. 있어.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 우와, 아유, 너무 잘해놨는데? 누구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감동일 정도로. 용맹. 전파는 어디에나 있어요. 협조 감사합니다. 어디에도 말이세요.
나이스 컷! 이건 아까우니까 긴장해. 연민. 무기 없는 이들을 위해 싸우겠다. 스틱 좀 썼죠. 그냥 얘한테 쓸 순 없어. 용맹 연민. 누구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 검이 울부짖는다. 뭔가 신들의 의지를 따르리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너무 화내지 마시죠. 나팔 소리가 울리는구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누나 머리 미니시다. 와 미친. 플라이트 턴 미쳤다. 이거가 난 우리 모두 떠버리자. 잠깐의 아 진짜 플라이트는 진짜 전설이야.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필요해요. 와 3,100. 지금 필부의 몸 상태를 감안해서 분장 수여식은 간소. 아 이번 5장 재밌는데요? 일단 게임은 재밌어 확실히. 진짜 확실히 게임은 진짜 재밌음. 볼거리가 많아가지고. 에데 수비토 세라. 눈부신 빛이 흑공을 가르고 돛을 묶어둔 밧줄을 끊었다. 그렇지! 소네트! 어서 반대쪽 돛도 밧줄을 끊어버려! 힘을 받는 면적을 줄여보자!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별로 시간을 끌지 못할 텐데. 버틴! 아직도 방법을 못 찾은 거야? 안 돼. 다른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폭풍 때문에 구조 신호가 다 막혀버렸어. 뭐라고? 아, 설마 여기서 이대로 죽는 거야? 잠깐. 방법이 하나 더 있을지도 몰라. 미안, 미스 라디오. 응? 너 좀 잠깐만 빌릴게. 어떻게? 어? 난데없이 이름이 생긴 라디오가 무력하게 흐느꼈지만, 아 이래서 미스 라디오가 된 거야? 그 소리는 곧 폭풍우에 묻히고 말았다. 현장 임무 대피 지침 제21조. 그래, 방법이 있었어. 바로 눈앞에. 비상 사태에는 완드로 원형 다이얼을 가진 발성 장치에서 구조 요청 암호키를 보낼 수 있다. 구조 요청을 보내는 즉시 주변에 있는 재단 구성원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한다. 오, 잘 이용하는데. 암호키는 다음과 같다.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 바퀴 돌린 후 다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릴 것. 문제가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소리가 난다. 다이어리 끝까지 돌아갔다.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 오호. 이 정도 규모의 전속 마법은 처음이야. 뭐야 깜짝아. 놀래라. 무슨 올마이트처럼 등장하냐. 눈부신 마법의 빛이 사라지자 하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갑판 위에 나타났다. 그들의 복장 제식은 여느 조사원이나 내부 직원과 전혀 달랐다. 기동 부대팀 면도날입니다. 여러분의 코드를 알려주십시오. 면도날? 이름이 어떻게 면도날? 정말 감사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타임키퍼. 기동 부대에서도 당신은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니까요. 그나저나 상황이 여의찮은 것 같군요. 고르곤 해류에서 래퍼 이름 면도는 들어봤어도 면도날은 처음이네. 상륙할 수 있게 도와주시죠. 명쾌한 설명이군요. 좋습니다. 전 이렇게 시원시원하신 분들이 좋더군요. 자, 윌리엄, 토드! 일할 준비해라!
어, 이 녀석 바로 뭐야? 바다 괴물 고르곤? 오! 무식하게 때리는 애네. 잠만 여기서 이상한 애 있는데? 고르곤 코. 고르곤은 몸에 숨겨진 생명의 코. 틈새를 본 당신은 타오르는 온기에 닿았다. 그렇게 되면 눈을 감고 영원히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와! 와, 액션 개쩐다! 와, 진짜 많이 준비했네? 와우, 쉣! 홀리 몰리! 누구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아까 몰리! 뭔가 들립니다. 연민, 용맹. 너무 화내지 마시죠. 아, 생초대 꽂지 말고. 검이 울부짖는다. 무기 없는 이들을 위해 싸운다. 딴 애들 거는. 누구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블라이트 채우고. 네 말대로. 알겠어. 사이한테는 총이 있죠. 무기 없는 이들을 위해 싸우겠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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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이렇게 부덜지 말고 같이 춤이나 춰줘. 땅땅. 오 마이 갓. 누구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네 말대로 할게. 숨 쉬세요. 뭐? 아직도 날 못 알아보는 거야? 이제는. 아이 미친, 피가 얼마나 나. 피가 미친 얼마나 나. 얼마나. How many passport? 용맹. 연민. 빰빰빰빰빰빰. 우리 모두 멈춰서 사람들의 입. 잠시만, 이거를 차라리. 용맹. 연민. 긴장 풀려. 어, 전복될까? 용맹. 연민. 우리 모두 멈춰서 무기 없는 이들을 위해 싸우겠다. 검이 울부짖는다. 어, 사카유 향기가 느껴져. 비밀은 언제나 무심코 한 마리 숨어 있습니다. 가슴 들어가 멈춰요. 아니 잠깐만요. 얘한테 자동으로 타겟 되는 거 아니었어요? 무슨 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군들의 의지를 따르리라. 연민, 용맹. 존나패. 타로노우는 존나패.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야. 혼내줘 버려 그냥.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오플라이트. 와, 마음이 울부짖는다. 살벌하다. 무기 없는 이들을 위해 싸우겠다. 와, 미쳤다. 잠깐만요. 나이스.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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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신가? 뭔가 들립니다. 긴장 풀어요. 하루 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이한테는 총이 있죠. 이건 상식이니까요. 돌아와. 우와! 다시 해볼래? 야, 미친! 야, 잠깐만! 와, 이거 내가 했던 리버스 그거 아닌데?
와 잠깐만 난이도 미친놈아. 와 잠깐만 진짜 빡세졌네. 이거 심장이 이렇게 큰 겁니까? 이거 진짜 플라이트 무조건 매겨야 돼. 응 알겠어. 스파이한테는 총이 있어. 이건 상식이니까요.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 뭐? 아직도 날 못 알아보는 거야? 아 진짜 1도 안 들어가네. 제발 제발 우리 여정민을 살려줘. 이거 안 돼? 뭔가 들리는 일 거? 자, 제가 행운의 게스트 두 사람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건 마술이나 특수 장치가 아닙니다. 행운을 빌어주세요. 이럴 줄 알았다. 또 나올 줄 알았다. 스파이한테는 총이 있죠. 이건 상식이니까요. 아, 세븐 세트스. 야 이거 님들 통찰 좀. 아니 이거 이 통이 아니라 한 3통은 해야겠는데? 진짜 딸깍하려면. 아씨. 면도날이 비닐 갑옷을 꿰뚫자 요괴의 뱃머리가 바닷속으로 빠졌다. 말도 안 돼. 저건 호르몬인가? 이런 고대 바다 괴물은 문헌에서밖에 못 봤는데. 조심해라! 눈이 마주치면 돌로 변할 거야! 12세기 이후로는 고르곤을 목격한 보고가 없어서 헤르는 그냥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럼 저 녀석과 맞붙는 것만으로도 영광 아닌가? 윌리엄! 토드! 누가 더 빨리 쓰러뜨리나 시합해볼까? 누가 보면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건 줄. 아니 저런 애를 상대로 무슨 시합을 해요? 불필요한 것은 늘리지 말 것. 제발 팀 창단 취지에 담긴 의미를 좀 되새겨 주시죠. 상공의 빗자루가 빠른 속도로 배를 스쳐 지나가더니 릴리아가 흥미진진한 미소를 지었다. 누가 빨리 격추 하나 겨루는 거야? 괜찮다면 나랑 해볼래? 이성광들. 어! 배짱 좋은데 마음에 들어. 그럼 준비라고 속도를 높여라 친구들. 지원 끝나면 또 발칸반도로 돌아가서 임무 나가야 하니까. 여러분 잠시만요. 바다 괴물이 작아진 것 같아요. 어라 어떻게 된 거지? 없어진 것 같은데. 아, 안 좋은 예감이 들어. 그 와중에 레코드판 챙겼네. 이런, 현실 안으로 들어왔잖아. 이 배를 완전히 박살낼 생각이야. 다들 조심해. 오. 아 근데 너무 근데 진짜 리버스 199가 좋은 점. 더빙 풀더빙 다 돼있고 효과음 너무 짱짱하고 연출 너무 좋고 브금 좋은. 그래서 스토리 이입하기 되게 좋은. 의식을 잃기 전 유일하게 기억나는 건 누군가의 외침 그리고 망설임 없이 뻗어오는 손이었다. 아 이러고 깨어났는데 37 만나는 거구나. 아까 바다에서 처음 만났잖아. 어우 눈부셔. 여긴 어디지? 파란 하늘 하얀 구름 백사장 처음 보는 섬이다. 바닷물이 온몸을 적셨다. 우와 진짜 너무 이쁘다. 와 비주얼 봐. 깡패네. 얼굴로 그냥 궁극기를 박아버리는 애잖아. 와 진짜 너무 이쁘다. 너 시계 안 맞아. 뭐? 너 시계 안 맞아.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는 듯 상대가 다시 반복해서 말했다. 내 회중시계 말하는 거야? 앞서 설정한 것과 전혀 다른 숫자였다. 너 시계 안 맞아. 그래서 내가 다시 맞춰놨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맞는 시간이라는 거야? 응. 올해는 2007년이잖아. 아니야? 헉. 와. 큰일 났다. 비상. 그럼 잠깐만 저 화장실만 갔다 올게 한 번. 잠깐만. 맛은 가자. 아 근데 나 이거 오늘 조금 그러니까 불안한데 삼통차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 2007년이라고? 이거 엔딩볼 하면 삼통차를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해보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쩌면 이번 생에 한 번뿐인 기회일지도 모른다. 상대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폭풍우가 뭔지 알아? 너희는 그걸 폭풍우라고 해? 우리는 유칠이라고 불러. 영성의 조수는 쏟아지고 모여들고 있어. 그리고 그 조수는 해일을 일으켜 어둠으로 가득한 현상세계를 부수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지만 상대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너와 나는 모두 실수니까. 엥? 나는 37이야. 네 숫자는 뭐야? 난 버친이라고 해. 아니 아니, 네 숫자 말이야. 교리에선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인간들이나 그런 아무런 의미도 없는 발음 기호로 자신을 지칭한다고 하던데. 넌 아직 네 숫자를 모르는구나. 소피아처럼. 상대의 말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당장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소네트, 레골루스, 릴리아, 미슬라디오, 그리고 면도나의 팀. 다들 어디로 간 거지? 혹시 내 동료 못 봤어? 당연히 봤지. 어느 쪽을 찾고 있어? 정수? 분수? 아니면 무리수? 허수? 여기는 다 숫자로 얘기하는 건가 보다. 뭐? 정수는 훌륭한 인품을 갖췄고 분수는 이해시켜줄 방법이 필요해. 무리수는 자유분방한 내면을 가졌고 무리수는 누가 봐도 레골로스인데? 다른 차원의 존재지. 무리수는 누가 봐도 레골러스고 허수는 내가 봤을 때는 미슬라디오 말하는 것 같아. 분수는 릴리아 같고 정수는 소네트?
네가 찾는 건 어느 쪽이야? 질문을 바꿔보자. 여긴 어디야? 섬. 어느 섬? 다른 섬도 있어? 다시 질문을 바꿔봐야겠군. 1999년에 우르드라는 이름의 전기작가가 여기 왔었어? 이미 상대는 생각에 잠겼다. 1999... 아! 1999! 1999가 사랑스러운 중심 삼각수이긴 하지만 정말론에서 지나치게 어지러워요. 내 이래서 말은 이과란. 사람들이 너무 치켜 세웠다는 거야. 사실 1991이나 1993에 비해 1999는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데. 하지만 999는 멋져. 999는 카프리카 수이자 대칭수이고 세 자리 자연수 중 가장 큰 수거든. 말 끊어서 미안한데 내가 궁금한 건 우르드라는 작가야. 1999년에 이 섬에 왔었고 앞에 이론 유랑이라는 기행문을 썼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미연. 상대는 역시나 고개를 저었다. 네가 말하는 현상세계의 부스러기에 관해서라면 아는 게 없어. 현상세계의 부스러기? 안 팔려! 나 좀 팔려줘! 뒤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캡틴, 먼저 가세요. 애플이 일러스트 좀 보세요, 님들. 쓰러져 있음. 삐딱하게 있는 거 보소. 안 돼, 안 돼! 미스터 애플! 조금만 더 버텨! 저리 가! 이 망할 돌고래들아! 미스터 애플은 먹는 게 아니라고! 내 레코드도 마찬가지야! 근데 뭐 레코드는 못 먹는 게 맞긴 한데 미스터 애플은 솔직히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어라? 저기 버틴 아니야? 버틴! 거기서 멍청하게 보고만 있지 말고! 어서 와서 도와줘! 아 근데 뭐 맞잖아요? 근데 뭐... 에이. 뭐 딱히 틀린 말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아니 말고... 아니 말고... 님들 제시카가 소더비랑 같이 있으면은 좋다고 했나? 아 맞네. 다시 만나서 반가워. 네가 없는 동안 머리카락을 저 서랍 속에 모아놨어. 핏본의 영화 파티에 온 걸 환영해. 공명 안 해놨는데. 핏본의 영화 파티에 온 걸 환영해. 죄송한데 먹으면 죽어요. 선생님 드시면 큰일 난답니다. 건강 여기까지 하지 말자. 다시 만나서 반가워. 전 이공명해. 소더비는 뭐가 좋아요? 소더비는 아우 잠깐만 기침이 너무 나오네. 뭐지 이게? 아 호기심증이야? 어? 호기심증이 나 지금 뭐? 아 목 아파. 아 뭐야. 호기심증이네? 나 지금 없잖아. 그러면
제시카는? 밤의 모드? 어? 밤의 모드 없는 쓸텐데. 아, 가자. 좀. 안녕, 여러분. 아, 동굴에 뭐야, 귀여워. 귀여워. 뭔가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저건 또 뭐지? 너무 화내지 마시죠. 스파이한테는 총이 있죠. 이번엔 이건 사기니까요. 자식 치사한 녀석. 이게 뭐지? 저것도 뭐지? 이게 뭐지? 이번엔 재료를 세 배나 사용했다. 이번엔 동료를 포기하지 않아. 물론 소담이도 그렇고. 빈경하면 신고 못 받는구나. 내 이름이 홀란자처럼 해.
내 이름이 해. 훈련 때 이게 뭐지? 아니면 너무 화내지 마시죠. 아, 걱정 마. 다 준비했어. 개 무서워. 모든 게 준비됐어. 얼른 일어나. 다음 라운드가 남았어. 와, 도와줘서 고마워 버튼. 아무터면 미스터 애플이 내 레코드와 함께 스타게이지 파이가 될 뻔했다니까. 하, 나도 고마워 레굴루스. 난 별 도움이 안 된 것 같은데. 인간과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게해줬잖아. 소네트랑 다른 애들은? 못 봤어. 깨어나 보니까 돌고래 등에 올라타 있더라고.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려는데 갑자기 날 때리고 물지 뭐야. 네가 무리수라고 생각해서 문 거야. 으악, 깜짝이야. 뭐야, 맞췄잖아. 이 긴 머리 녀석은 뭐야? 멀리서 익숙한 외침이 들려왔다. 타임키퍼, 정말 다행이에요. 다들 무사했군요. 릴리아 씨도 곧 올 거예요. 이제 면도날 팀만 남았네요. 그녀의 옆에는 수수한 차림에 처음 보는 이들이 서 있었다. 소네트, 이 사람들은... 앞에 일어 낙파 교인분들이에요. 조난됐을 때 이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수수한 색의 긴 옷을 걸친 사람들은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다. 고크들 중 한 사람이 입을 댔다. 아닙니다. 정수끼리 마땅히 도와야죠. 님들, 식스가 그렇게 좋다며? 소네트 씨, 동료분들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이제 면도날 팀원만 남았어요. 우리와 같이 성 파블로프 재단 소속 분들이죠. 허수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걔네들이 허수구나. 허수요? 흩어진 동료를 다 찾은 거라면 더는 여기 머무를 수 없습니다. 적당한 배려를 준비해드리죠. 뭐야, 왜 돌려보내지? 학파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와, 섬이라서 그런지 완전 이런 게 좀 빡세네. 잠시만요, 저희가... 우리가 유출에 대해 알고 있다면요? 헉. 남자가 순간 걸음을 멈췄다. 우리는 성 파블로프 재단의 조사원입니다. 폭풍우... 아니, 유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요. 섬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시죠. 타임키퍼? 나중에 설명해 줄게. 날 믿어, 소네트.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누시죠. 하지만 우리는 정수와 분수만 응대합니다. 무리수는 안 되나요? 남자가 곧장 레골로스를 가리켰다. 무리수는 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레골로스 어떡해. 저자를 바다에 던져라. 너무 심해. 배에 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바다에 던지네. 에? 잠깐만! 저기! 불쌍한 레골루스. 아직 어리둥절해 보이는구나. 바닷물도 제대로 다 토해내지 않았고. 마음 편하게 가지고 일단 누워있으렴. 아가야, 급하게 일어날 생각 말고. 고통은 보통은 말이다. 너 같은 사람들은 진흙탕 위에 들어놓은 추정꾼이나 의식을 잃은 환자처럼 눈을 뜨는 두 가지 질문을 꼭 물어보더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땅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는 네가 손목에 차고 있는 그 과한 시계를 고쳐주는 거지.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자, 이제 네가 물어보고 싶은 것, 토해내고 싶은 것들을 이곳에 모조리 토해내보렴. 당신은 누구시죠? 오호, 아가.
너의 첫 번째 수수께끼가 되어 이렇게나 오래도록 기억되는 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란다. 하지만 아쉽게도 위협이 될 만한 이야기는 내게 없어. 한 가지 사실에 다른 사실이 덮여버렸을 뿐이지. 너도 알겠지만 이 나이에 유일하게 할 만한 말이라고는 잘 씹히지도 않는 딱딱한 귀리에 관한 이야기뿐이야. 다행히도 내 귀는 아직 치아보다 튼튼해. 아니 여긴 어디냐고요, 선생님. 평소처럼 떠들 수도 있고 너에게 그리 어렵지 않은 의문들을 해결해 줄 수도 있지. 대수롭지 않게 내뱉은 말은 그냥 수다쟁이 라디오의 방송 정도로 생각하려. 아니 진짜 본인 TMI만 자꾸 말하고 내 질문에 대답을 안 해줘. 드디어 너 자신이 눈에 들어온 모양이구나. 이곳은 아,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란다. 보이는 거라고는 발 아래에 있는 이 모래와 바닷물뿐이지. 도움을 청하는 외침은 파도 소리에 집어삼켜지고 채아무리 튼튼한 다리도 바닥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 달리 갈 곳도 없잖니. 그래도 이 섬 사람들은 다들 착하니까 여길 구경시켜달라고 부탁해보렴. 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거다. 채팅창 지게 갖다 드릴까요? 미친 사람아. 결국 그걸 물어보는구나. 마음씨 착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잖니. 시간은 착실하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다고. 지금은 2007년이란다. 시간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갔고 그렇게 가야 하는 곳에 도착했어. 빗방울은 평소대로 떨어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지. 많은 사람이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말이다. 아, 역시 믿지 않는 거니? 의심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구나. 빙빙 돌리지 말고 말해! 초조하구나. 하지만 시간을 찾으려거든 잘 정리해야 한단다.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빗어내릴 때처럼 말이지. 시간은 마치 작게 잘라놓은 자오 도르테와도 같아. 가장 큰 조각에는 화이트 초콜릿 카드가 꽂혀있는 거지. 20세기 마지막 좋았던 시절. 신사들은 다 똑같은 네. 아직 어리둥고 예전. 빨리 넘길게요. 너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달리 결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대치하는 제3자 육지 생물 사이의 의사소통이 의사소통이 매우 호기심이 많은 돌고래는 이번 대치에 참여하려고 한다. 뭐야? 누가 콩을 먹었어? 혼자서만 하네? 주어진 조건 구하기 쉬워. 교차. 그 다음 설다 너희는 무리수야? 이 성적이야. 주어진 조건 구하기 쉬워. 교차. 그 다음 설다 너. 주어진 마지막 생명이야. 수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해. 렛츠 고. 아까 저거 왜 앞뒤가 바뀌지? 이 성적이야. 원래 바뀌는 거. 주어진 좋고 구하기 쉬워. 잠깐만. 본질은 모든 걸 능가한다. 아이 조금 감산 시간이야. 나이스. 나이다 성우님 아니세요. 류혜지 성우님이십니다. 나이다는 박지윤 성우님이세요. 아 이거 나중에 통찰 3가족으로 할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남았어. 아니 270인데 오늘 스토리 다 못 밀 수도? 아 하드 포함이에요? 아 그래? 네. 그럼 다행이다. 저희는 무사해요. 그 돌고래들이 저희를 해류 반대편으로 데려왔어요. 참 나쁜 뜻으로 여쭤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실례지만 면도날 팀장님은 종족 혈통이 어떻게 되시나요? 감사합니다. 팀장님도 순조롭게 임무 마치시길 바랄게요. 소네트가 살짝 한숨을 내쉬며 미스 라디오의 다이얼을 제자리로 돌렸다. 면도날 팀원은 모두 인간이라고 하네요. 그럼 아주 명백하네. 실수는 마도학자, 허수는 인간일 듯해. 아, 오. 그럼 나머지 그 거지 같은 건 또 뭔데? 소네트 씨, 버틴 씨, 저 애플은 정수입니다. 저와 릴리아 씨는 분수죠. 아, 이 변태들 또 왜 이렇게 나누었지? 또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물어볼 것도 없어. 난 순혈이야. 아, 순혈 마도학자를 말하는 건가? 저 애플도 순도 100% 사과 과즙입니다. 그치. 저도 1.5V 직류만 마신답니다. 혈통과는 상관없어 보이는데 그런 거라면 레골리스도 정수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난 왜 무리수냐고! 왜 나만! 불공평해! 심판 양반! 제보 요청합니다! 그만 떼떼거려. 널 섬에 들어오게 하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객실이 제일 후진 게 좀 억울하면 몰라도. 이게 객실이야? 깜빡이지! 그나마 지옥... 그나마 감옥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았으니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준 셈이다. 잉글랜드가 방금 월드컵에서 탈락한 것처럼 분노한 레골루스가 창살을 마구 흔들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이 방송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모두 세상의 죄수이며 영혼은 육체에 갇혀있다. 됐거든. 그것도 술하면 수네. 차라리 로큰롤이나 죄수. 틀어줘. 운명이 저항하는 캡틴에 비해 그의 1등 항해사는 확실히 더 침착했다. 아무래도 이 섬은 정수를 떠받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리수는 무한 비순환 소수로 정수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죠. 아니 잠깐만, 그래서 내가 왜 무리수인 거냐고. 게임 이름 리버스 199입니다 전에 항의할 때 재단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 않은 건 나밖에 없는데. 억울해. 무화상 씨에게 앞에 일어나파의 정보를 부탁했는데 아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면도날 기동 부대 팀장님은 여기가 무리에서 떨어진 마도학자들의 집결지 같다고 하셨어요. 아, 여기 마도학자 섬이구나. 과거의 미등록자와 달리 그들은 인간 사회에서 살지 않고 마도학의 옛 생활 방식과 전통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니 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접촉해야 해요. 하지만 저들은 현대 수학 용어를 쓰고 있었어. 그녀가 말한 카프리카도 20세기 전반에 활약한 인도 수학자지. 세상과 단절된 게 아니라 외부 세계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곳은 오리티오 기지와 재단 본부, 그리고 내 여행 가방처럼 폭풍우의 영향을 받지 않아. 1999년 기행문, 기지에 나타난 재건의 손, 폭풍우 혹은 유출. 이것들은 분명 무엇인가로 연결이 되어 있어.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의욕이 넘치네, 대장. 그나저나 우리를 응대해줄 사람은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우리 중에 무리수가 있다고 전부 가둬두겠다는 건 아니겠지? 나 계속 여기 있었는데.
귀여워. 유기, 나한테 너의 응대를 맡겼어. 죄송해요. 으아, 깜짝이야. 아, 왜 말도 없이 그렇게 숨어있는 건데.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 교리에서 타인의 증명을 방해하는 건 콩을 먹는 것만큼 중죄라고 했어. 죽어서 카카스산에 못 박힌 채 독수리에게 누나를 파먹히고 싶진 않아. 콩? 콩을 먹는 건 그 어떤 죄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야. 인정 인정. 콩 먹는 건 진짜 종범죄지. 가장 콩 너무 심각하고 맛없어. 가장 나쁜 더러운 악행이야. 콩을 먹는 사람은 윤회에 들지 못하고 영원히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해. 우와, 그런 법도 있어? 대두무 말하는 거야? 아니면 누에콩? 완두콩? 병아리콩? 그냥 콩이면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콩으로 만든 제품도 안 돼? 콩이면 다 똑같아. 그니까 그냥 콩이라고 했잖아. 무슨 특정 콩이라 했으면 특정 콩이라 하지 않았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논리대로면 커피 마시는 사람도 다 지옥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마침 내 가방에 커피콩이 한 상자 있는데. 아껴둔 공구찌개거리를 찾아낸 로클론 해적이 자랑스럽게 입가에서 흔들어 보였다. 입에 넣자마자 바로 독수리한테 끌려가는 건 아니겠지? 안 돼! 아니 왜 갑자기 달려들고 그래? 이 해적은 네가 두렵지 않아! 커피콩이 바닥에 엎어지자 그림자 속에서 부스럭거리며 작은 형체가 나타났다. 우와, 이건 반칙이잖아! 크리터를 불러들이다니! 상황이 안 좋은데 얼른 두 사람을 떼어놓는 게 좋겠어. 릴리아 너무 예뻐. 흘러들여가지고. 드디어 색다른 임무가 생겼군요. 어, 귀여워. 이게 뭐야? 뭔가 들립니다. 연민, 용맹. 귀여워. 너무 화내지 마시죠.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 검이 울부짖는다. 아, 진짜 귀엽다. 제법이군. 이런 피규어 있으면 살 땅 커였네. 제법이군. 누구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용맹. 스파이한테는 총이 있죠. 이건 상식이니까요. 하! 무기 없는 이들을 위해 싸우겠다. 땅땅. 뭔가 들립니다. 신들의 의지를 따르리라. 누구 심장이? 신들의 의지를 들립니다. 따르리라. 너무 화내지 마시죠. 전파는 어디에나 있어요. 나팔 소리가 울리는 날.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와, 이게 개피로 살아? 제법이군. 에반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전 바카유 향기가 느껴져요. 검이 울부짖는다. 뭐야 이거? 제법이군.
아, 피 찔끔 남겨놓고 저렇게 하는 건가 보네. 이봐요. 아, 전 지원 병력입니다. 소문내지 마세요. 전 일처리 방식이 급진적인 부서로 가. 아, 뭐야? 아, 뭐라고? 아, 왜 사람을 물어? 이 또 무슨? 이 또 무슨 장면이야? 뭐야 이게? 귀여워. 아, 버틴 소네트 릴리아, 얘 좀 떼어내봐. 여기 무슨 일 있어요? 37, 어서 손님 머리 놓아드려. 37이 혀를 내밀며 마지못해 레골루스를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고속으로 돌아가 모델을 옆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미안해요. 제가 한 발 늦었네요. 어? 왜 누구야? 얘 겁나 이쁘다. 누구세요? 저는 아페이론 학파의 검수자 소피아라고 합니다. 아, 얘가 소피아구나. 이제부터 제가 정식으로 여러분을 모실게요. 아까 37이 말했잖아. 어, 드디어 모처럼 멀쩡한 사람이 왔네. 일단 밖에서 얘기하시죠. 잠깐만. 외출이 취소됐다고? 참 기분 좋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삼통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 아... 다음으로 내가 여기서 한 곡 불러볼게. 잠깐만. 지내야 된 친구. 2통 50까지 하자고? 빌려줘서? 근데 2통 50이 될까 싶은데. 다음으로 내가 여기서 한 곡 불러볼게. 지내야 된 친구 여러분. 동전이랑 저게 좀 부족할 것 같거든? 나는 아직 통찰 2에 레벨 20은 괜찮으니까. 우리는 만물의 원리는 수라고 믿고 있어요. 수학은 모든 것의 본질이자 진리로 향하는 열쇠죠. 인간을 우매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불과 같아요. 경험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는 숫자뿐이에요. 속세의 모든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하며 썩어버리거든요. 누구나 단련과 수행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내면을 정화할 수 있어요. 긴통로 끝에 마침내 빛이 보였다. 다시 말해, 영혼의 숫자를 깨닫는 것이죠. 와우! 그래, 이거야! 바다처럼 탁 트인 곳이 있어야지! 자중하시죠, 레굴로스 씨. 콩을 먹겠다는 소리를 또 했다간 당신을 바다로 돌려보낼 거예요. 에이, 알겠다고. 뭐 제대로 시작한 것도 없구만. 소피아 씨, 섬의 금기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는 너무 어두워서 다 적지 못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네트 씨. 제가 녹음해 두었어요. 푸른 꽃이 자랑스러운 듯 살짝 몸을 흔들며 열심히 경청한 성과를 뽐냈다. 첫째, 콩을 먹지 말라. 둘째,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셋째, 흰 수탉을 만지지 말라. 넷째, 검으로 불을 휘젓지 말라. 다섯째, 멍해를 뛰어넘지 말라.
저녁 일곱째, 새 옷을 입고 홀에 들어가지 말라. 여덟째, 집에 제비를 두지 말라. 아홉째, 신성한 담장 안에서 잠들지 말라. 열째, 잠자리에서 일어날 땐 친구를 말아서 잔 흔적을 지워라. 열 번째, 럭키에게 돈을 해라. 손에 미간은 살짝 찌푸린 채 열심히 하나씩 기록했다. 아니야 장난이야. 어, 뭐 이런 뜬금없는 규칙이 다 있어. 런던 경찰도 이렇게 잦은 거야. 내가 미안해. 죄송해요. 내가 다시 말 안 할게요. 아니 디스토피아님 10만원은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괜히 말했다. 고대 마도학 아니 미안해 장난이었어. 분명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이 사람들아. 떨어진 걸 죽지 말라는 건 땅속에서 썩을 때까지 아니, 기다리기라도 그래. 하라는 거야? 5만원은 감사합니다. 저게 합리적이지 않잖아. 아니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장난 안 칠게요. 당신은 물일 수가 확실하군요. 죄송합니다. 저도 방금 아까 드립 쳤다가 무리수를 던진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레고우스 옆에 서겠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무리라고? 구체적인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어떤 숫자 유형에 들어가는지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당신은 전형적인 무리수죠. 맞습니다. 가르침에 불복하고 생트집을 잡으며 골로스라뇨. 절대 규칙대로 행동하지 않죠. 소수점 밑에 그 부동 소수점은 또 얼마나 시끄럽나요? 거기다 행동 거지는 늘 제멋대로죠. 가르침에 불복 생트집 절대 규칙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걸로 판단하는 거였어? 어우, 로큰롤 부분까지를 딱 들어맞는데? 말 잡니까? 이 혜정님은 그렇게 멋대로 정의할 수 없어! 그럼 넌! 네 숫자는 뭔데? 전 아직 수행 중이라서 숫자를 알지 못해요. 하, 뭐? 너도 모르고 있었어? 그럼 이 혜정님이 알려주는 게 낫겠네. 오호. 백도 무리수니까. 어디선가 날아온 반짝이는 둥근 물체가 레골루스의 정수리를 정확하게 맞췄다. 아야! 아 이게 무슨 이... 뭐라? 포도네? 완벽한 포물선이야. 아니 미친 레골루스 하드 카운터네. 37이 꽤 흡족한 표정으로 과즙이 가득한 포도를 들고 있었다. 아, 또 너냐? 거기 놔. 이번 결투에선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레골루스가 주먹을 불끈 쥐고 제대로 붙어보려던 찰나 소피아가 한 발짝 나서며 그녀 앞을 막았다. 37, 전도에 준비해야 하지 않니? 그렇지만 6이 나한테 응대를 맡겼단 말이야. 귀여워. 하지만 보통 응대는 내 담당이잖아. 넌 외부인과 접촉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맨날 그렇게 말하니까 다들 귀찮은 일을 너한테 떠넘기는 거라고. 신성한 담장 안에서 잠들지 말라. 길에서 나무를 패지 말라. 나태함은 인간이 정상을 앞에 둔 상황에서도 육체와 영혼의 연결을 끊어낼 수 있지. 더욱이 숫자가 없는 사람은 나태해서는 안 돼. 그리고 넌... 왜 손님을 입에 집어넣는 거야? 그렇지만 저 사람이 콩을 먹는다고 했단 말이야. 콩을 먹는다고 하면
옆에 사람을 그게 물고 빨아도 되나? 그게 사람을 무는 이유는 될 수 없어. 상상해봐. 네가 콩을 먹은 저 사람을 물면 너도 콩을 먹은 거랑 똑같지 않을까? 정확한 방법은 금기를 어긴 자를 즉시 바다에 던지는 거야. 죄인이 고르곤 해류에서 영원히 회개하는 원운동을 하도록. 맞아, 그게 최적해야. 왜 이제야 깨닫는 건데? 이건 가장 기본적인 집합 문제잖아. 저기 언제까지 떠들고 있을 거야? 앞에서 그딴 황당한 소리나 하고 있으면 이 해적님도 참는 데 한계가 있거든. 레골루스가 제 머리에 영중했던 포도를 상대의 머리에 힘껏 던졌다. 턱 소리와 함께 포도가 37의 이마에 명중했고, 이에 그녀는 입에 쩍 벌린 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10점이다! 응? 다들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만 괴롭힌 거 아니거든? 레골루스, 방금 37이 던진 포도를 바닥에서 주었죠? 맞다! 아차차! 그거 떨어진 걸 줍지 말라라는 금기를 어긴 거 아닌가요? 큰일 났다. 무슨... 큰일 났는데? 불현듯 하늘에서 날갯짓 소리가 들려왔다. 눈 파먹히는 거야? 아니지. 소피아의 표정이 굳었다. 어서 숙여요! 아브락사스예요! 아브락사스는 금기를 어긴 자를 데려가요. 와, 큰일 났다. 달개 머리에 뱀의 다리라니! 이게 뭐야! 이런,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레골루스, 어서 이쪽으로 와. 근데 현실 세계에도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법을 어기는 놈들 있으면은 그냥 저런 독수리가 데려가서 알아서 그냥 처리하는 거지. 응? 범죄자들 딱 잡아가지고. 드디어 색다른 임무가 생겼군요. 생긴 게 조금 이상해. 병든 닭 같아. 누구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건지. 뭔가 들립니다. 구하기 쉬워. 팔로 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전파는 어디에나 있어요. 너희는 어디에도 많이 있어요.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도 말이죠. 모든걸 능가한다. 너희는 누리스야? 주어진 조건이 구하기 쉬워. 긴장 풀어요. 교차, 그 다음 절단. 저항하지 마세요. 숨 쉬세요. 너무 아파. 뭔가 들립니다. 주어진 조건이 누구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아, 좋아질 거예요. 우리 모두에겐 잠깐의 평화한테는 평이 있죠. 이건 상식이니까요. 그만! 중독 그만! 뭔가 들립니다. 구하기 쉬워. 긴장 풀어요. 너무 화내지 마시죠. 검산 시간이야. 핫! 숨 쉬세요. 우리 공만 좀 쓰게 해주세요. 저한테는 결정권이 없는 겁니까? 안 돼! 누구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우리 모두 멈춰서 뭔가 들립니다.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비밀은 언제나 무심코한 곳에 숨어있습니다. 괜찮아. 자세히 들어주세요. 깨울 순 있어. 전파는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도 말이죠. 헤이! 칩 좀 바꿔줘. 가장 낮은 금액으로 딱 하나면 충분해. 아! 제발! 으아! 자, 오케이. 자, 잠깐만요. 아, 진짜 재미없네. 아, 진짜. 돌아왔구나. 물론 넌 항상 여기로 돌아와야 하지. 그만 이야기하고 정기 검사 받으세요. 다 다른 거 잡구나. 일단 의지 뭐 하나 사고 갈까? 나 의지 뭐 살까요, 님들? 못상 하나만 사야 돼. 호기심? 아, 뭐 이렇게 써야지 뭐. 그만 이야기하고 정기 검사 받으세요. 먼저 입부터 벌려요. 개 무섭네. 입부터 벌려요. 이거 바꾸고 싶어. 우리 삼촌이 아이 이뻐. 가자. 어 잠깐만. 아 이벤트 좀 아 맞다. 이거 이벤트 스토리가 아니지?
어 근데 저거 받으면은 상점 있다는 거 아닌가? 이거? 사실 비는 내린 적이 없어. 모두 참. 어서 와. 여기엔 무리소 및 기악 오소매? 아니, 아주 절묘한 추론이야. 오. 적을 공간이 충분해야 할 텐데. 아, 랜덤이에요, 이거? 이거 뽑기야? 아, 에반데. 아, 에반데. 잠깐만요. 아주 절묘한 추론이야. 아, 이거구나. 내가 뽑아야 되는 게 이거죠. 고정 피해 이거 10% 증가. 아주 절묘한 추론이야. 적을 공간이 충분해야 할 텐데. 얏! 아, 나이스! 훌륭한 결과야. 일은 만물의 어머니이며 그 자체를 뛰어넘... 그만 이야기하고 정기검사 받으세요. 먼저 엄팡지게 돌려야 되겠구만. 가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얘도 이게 맞나? 센츄페고 릴리안 어쩌고? 거위기는 필요 없어. 오케이. 아, 콤블룸 자리에 릴리안 어쩌고? 아니. 정신 사나우니까 들락날락하지 좀 마. 누가 좀 29면 할만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자. 세를 확인할게요. 아니, 젠장. 뭐 누구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뭔가 들립니다. 너무 화내지 마시죠. 사이한테는 총이 있죠. 이건 상 사이한테는 총이 있죠. 이건 상식이니까요. 구하기 쉬워. 주어진 구하기 쉬워. 검산 시간이야. 본질은. 모든 걸 능가한다. 좋다. 그 다음 절단. 누구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워? 심장 뭔가 들립니다. 팔로 놓으면 마음 편안해집니다. 정파는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도 말이죠. 박하유 향기가 느껴져. 어, 훌륭. 어. 구하기 쉬워. 우리 모두 멈춰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 다음 절단. 검산 시간이야. 비밀은 언제나 무심코 한 말에 숨어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콤블룸 진짜 세다. 14,000? 아, 오 마이 갓. 우리 가! 오 마이 갓.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긴장. 다 좋아질 거예요. 마지막 10년이야. 숨 쉬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아니고 수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해. 뭔가 들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잠깐의 평화가 필요해요. 주어진 조건이... 너무 화내지 마시죠. 너희는 누구세요? 아, 옆에 안 가네 이게. 가비. 여기 옆으로 안 가주네. 구하기 쉬워. 주어진 조건이... 긴장해. 질이 되나? 그다음 결단! 나이스. 좋다. 나 패시브가 너무 좋다. 숨 쉬세요. 마지막은 능력이야. 그러니까 패시브가 그냥 공이야. 훈련되는 통이죠. 공이랑 버프고. 이건 상식이니까요. 승리? 좋아. 근데 그게 무슨 게임인가? 리버스 1999라는 1999라는 게임입니다. 적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비둘기를 잡은 독수리처럼 아브락사스는 네블루스를 붙잡고 지하 감옥 방향으로 날아갔다. 캡틴! 안 돼! 저 애플도 따라가겠습니다! 찐 총신이네. 홀로 남겨진 참새처럼 애플이 바짝 그 뒤를 쫓아갔다. 레골루스를 위해 건배! 출수와 수감을 반복하는 그 저항정신을 기리자고? 그래도 콩은 먹지 않았으니까. 지하 감옥에서 영혼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길 빌어요. 바닥에 엉망이 됐네. 에나 에프티 그라모 티미마 세마티스테 오탄 에노스메 디오스미야. 오. 타임키퍼, 방금 봤어요? 이 섬의 교인이 쓰는 마도술은 우리가 봤던 것과 많이 달라. 미스터 애플이 따라갔으니 레골루스도 당분간은 위험하지 않을 거야. 우린 일단 소피아를 따라가보자. 숲의 끝자락에 원형의 석조 건물이 우뚝 서있다. 오. 불필요한 일로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네요. 버틴 씨? 무슨 신조 여기가 같아. 바로 여러분이 방문하고자 한 전도자의 강당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폭풍우라고 부르는 영적 지식을 나누게 될 거예요. 이거 상점 한번 가자 얘들아. 이거 스토리 밀라면 이거 혹시 몇 회까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 사실 비는 내린 적이 없어. 모두 정지되어 있지. 21? 와, 택도 없겠는데. 하하. 일단은 기다려보자. 아, 어차피 화면 안 바꿔도 되겠다. 아, 공룡. 공룡도
그럴 것 같고. 근데 랩도 딸려. 난 세입자가 너무 시끄러워. 나중에 딸릴 거야. 돌아왔구나. 물론 넌 항상 여기. 아, 랩이 이번에 2통짜리 50이라고? 와, 나중에 지옥이겠는데? 3통 하나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는 거네? 아, 잠깐만. 그러면... 그만 이야기하고 정기검사 받으세요. 뭐였지? 내가 안 껴. 돌아왔구나. 물론. 아 맞네. 어 no. 넌 바보야. 난 바보야. 정기 검사 받으세요. 원래 바보라고 조용히 하세요. 오호. 그럼 이번에 릴리아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정신사 나오니까 들락날락하지 좀 마. 얘 보수용일 것 같은데 나중에. 아 릴리아가 37 배터리야? 어떤 부분에서? 흡혈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치명 탓이 이번. 이거 근데 이거 전체로 줄 늘려주는 게 아니잖아. 아 추가 행동 때문에. 아아 너무 시끄러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차피 이거 하나 사자. 물건. 물건 이거 하나 사자. 어차피 아까 37 한번 내가 더 돌린다 했잖아. 안돼! 아! No! 출금 계좌 지금 점검 좀 떴어.
거짓말하지 마. 아니 저기요. 응? 그냥 카드 간편 결제할 거야? 응? 네이버에다 카드 다 박아놨어? 한번 보고 가자. 마우스 됐을 텐데. 저기요. 37시. 저기요. 콤보는 픽돌 뭐야? 아, 저기요. 저기요. 이건 진짜 아니죠. 나올 때 됐다. 난리 났다. 이만큼 스택 쌓았는데. 포인트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지. 아니, 저기요. 흠. 진짜 이 안에 나와라. 널, 내가. 이제 나오네. 이 나쁜 놈. 그렇지. 휴. 힘들게도 먹었다. 돌아왔구나. 물론 넌 항상. 이건 투스페어리랑 정기 검사 받으세요. 투스페어리랑 릴리아 키우는 게 맞겠죠? 그만 이야기하고 정기 검사 받으세요. 너는 먼저 입부터 벌려. 아이, 정신 사나우니까 들락날락하지 좀 마. 그만 이야기하고 정기 검사 받으세요. 먼저 눈치싸움 입부터 뭐. 벌려요. 아이씨. 아이, 정신 사나우니까 들락날락하지 좀 마.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져가자. 아이, 정신 사나우니까 들락날락하지 좀 마. 에이나이트 플로리냐고? 누군가에겐 그런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만 이야기하고 정기검사 받으세요.
고음일 텐데. 고음인가? 들락날락하지 좀 마. 그만 이야기하고 정기 검사 받으세요. 까비. 먼저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전도사의 강당에 들어가기 전에 오른손을 돌 위에 얹고 엄숙하게 선서하세요. 소녀는 눈을 감고 경건하게 묵념하기 시작했다. 저는 우매함을 떨쳐내고 영적 인식의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무지한 언쟁을 포기하고 진리를 위해 침묵하겠습니다. 현상 세계의 잔재를 버리고 이념 세계의 빛의 전당에 더러운 존재를 들이지 않겠습니다. 구상과 초월을 각자의 자리로 귀결시킬 것을 맹세합니다. 모든 비밀을 엄수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를 어길 시 독수리에게 심장을 파먹히고 맹렬한 불길에 온몸이 타오르며 끝없는 생의 수레바퀴를 닥치겠습니다. 그 신화 중에서 그거 있지 않아요, 님들? 그 뭐였는지 까먹었다. 그 나무에 묶여가지고 독수리한테 막 파먹히는 그 처형받은 애 있었잖아. 아 맞아, 프로메테우스. 그거 생각나. 그 다음 세 번 두드리세요. 자, 이제 의식용 복장으로 갈아입으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우측으로 들어가 좌측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낮은 등급의 청중으로 발언 자격이 없습니다. 전도회가 끝나면 육과 만나게 해드리죠. 알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가져도 될까요? 그러시죠.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이들은 안중에도 없는데 소피아는 휙 자리를 떠나버렸다. 버틴, 우리 이거 지켜야 해? 이 맹세라는 거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데? 침묵, 비밀 엄수. 이건 우리가 받았던 훈련과 비슷해요. 제가 타임키퍼 대신 들어갈게요. 아니, 난 너랑 같이 들어갈 거야, 소네트. 하지만... 돌에서 마도술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어. 그건 그냥 평범한 의식 같아. 경보 해제를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아까 소피아가 내 앞에서 마도술로 바닥을 복구할 때 마도술 파동 같은 건 조금도 못 느꼈어. 전혀. 그건 우리가 알아낼 수 없는 다른 종류의 마도술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섬에 들어온 순간 이미 강력한 주문에 걸린 거겠죠. 그러니까 섬의 마도술은 그 원래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죠. 확실한 건 우리가 아는 게 없다는 것뿐이에요. 이건 너무 위험해요, 타임키퍼. 알아, 소네트. 하지만 섬의 교리만 따르면 별다른 위험은 없을 거야. 앞에 이룬 학파의 정신은 무리에서 벗어나 진리를 찾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공격성을 보인 적도 없어. 내 생각은 다른데. 자, 봐봐. 순혈 마도학자 집단. 정체불명의 마도술, 모종의 지식과 자격을 향한 광적인 숭배. 뭔가 떠오르는 거 없어? 이 섬에서 재건과 관련된 흔적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잖아? 재건은 하수구의 쥐새끼 같은 놈들이야.
이런 노다지를 그냥 놔뒀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봐야지. 전 타임키퍼의 판단을 믿어요. 릴리아가 손을 휘휘 저었다. 난 전도회인지 뭔지 하는 건 관심 없으니까 밖에서 지키고 있을게. 다들 조심해.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문은 이미 눈앞에 서 있었다. 갑자기 신경 쓰이는데 릴리아 저거 동물기인가? 동물기 맞을걸? 어 뭐야 이거? 손바닥을 겹치고 속으로 맹세한다. 저는 우매함을 떨쳐내고 영적 인식의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무제한 언쟁을 포기하고 진리를 위해 침묵하겠습니다. 현상 세계의 잔재를 버리고 이념 세계의 빛의 전당에 더러운 존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상과 초월을 각자의 자리로 귀결시킬 것을 맹세합니다. 모든 비밀을 엄수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를 어길 시 독수리에게 심장이 파묵히고 맹렬한 불길에 온몸이 타오르며 끝없는 생의 수레바퀴에 갇히겠습니다. 와 진짜 만약에 저렇게 되면 진짜 끔찍한 거 아니요? 장례에는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 우리는 영적 인식을 찾는 여정에서 세 번의 전례 없는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수의 발견, 두 번째는 허수의 발명, 세 번째는 대통합의 몰락입니다. 진리는 묻혀버리고 역사는 다시 쓰였습니다. 하지만 유출은 위기가 아닌 우리의 마지막 구원입니다. 지구의 존재는 다시 한번 세상에 나타났고 영원하고 초월적인 이념 세계는 우리 앞에 다시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영성은 아래로 흐르고 만물은 빛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현상 세계의 모든 것은 그 앞에서 한없이 나약하죠.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영성의 유출을 목도하고도 생의 수레바퀴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존은 하늘이 부여한 사명이며 이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세계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열렬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한 연설자는 손으로 홀 한쪽을 가리켰다. 다음 전도자는 37입니다. 37은 최연소 불규칙 소수이자 우리의 가장 빛나는 헤르메스의 별입니다. 아 관련이 있네. 박수 소리가 멎었다. 진리를 위한 고요였다. 1929년의 유출은 고작 이틀간 이어졌습니다. 영성 유출 계산은 모두 실패했어요. 타임슬립은 규칙이 없습니다. 4년간 우리가 했던 증명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제 연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침묵.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나 곧 누군가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뭐야? 오호호. 명령은 개인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사명은 모든 것을 우선한다. 소네트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 레이나 세레노 인텐소 엔 인피니토. 누구냐? 누가 침묵을 깨뜨린 거지? 침묵하는 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리며 소네트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다. 오! 환영은 어느새 사라진 뒤였다. 큰일 났네. 미안해요 타임키퍼. 제가 방금 아하,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도망칠 준비해 소네트. 아브락사스가 올 거야. 오, 버틴 저거 씌운 것도 다 해놨네. 개쩐다. 하하, 이 녀석들.
덤벼. 덤벼. 드디어 색다른 임무가 생겼군요. 짐새의 독은 그 깃털로 해결해야 한다. 아군의 캐릭터가 목표를 처치하면 모든 아군의 중독, 침식이 정화되고 한턴감 연역이 등. 짐새의 독은 그 깃털로 해결해야 한다. 아, 얘는 다 그게 있네? 중독이 있구나. 누구 심장이 뭔가 들립니다. 주어진 조건이 하루 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감산 시간이요. 잠깐만. 청석이야. 잘못 가져왔어요. 아, 릴리아를 가져가는 게 맞나? 그,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다. 재료를 확인할게요. 아니다. 이렇게 하자. 이게 맞을 것 같다. 누구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뭔가 들립니다. 주어진 조건이 하루 놓으면 힐이 있긴 해야 될 것 같아. 사이한테는 총이 있죠. 독땜땜. 이건 상식이니까요. 모든 걸 능가한다. 뭔가 들립니다. 주어진 조건이 구하기 쉬워. 하루 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너희는 누리스야? 본질은 모든 걸 능가한다. 너무 아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이. 긴장 풀어요. 우리 모두 멈춰서 사람들의 자, 이야기를 들어봐요. 아카유 향기가 느껴져요. 돌아와. 비밀은 언제나 무심코 한 말에 숨어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성적이야. 주어진 조건이 걱정할 필요. 우리 모두에겐 잠깐의 평화가 필요. 모든 걸 능가한다. 나이스. 저항하지 마세요. 그만. 구하기 쉬워. 주어진 조건. 마지막 생명이야. 너희는 누리스야? 너희는 누리스야? 후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해. 아, 바빠.
긴장 풀어요. 주어진 조건이 멋진 문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너희는 누리스야? 좋다. 그 다음 결단. 돌아와. 주어진 조 구하기 쉬워. 긴장 풀어요. 교차, 그 다음 결단. 아, 안 되네. 딱 진짜 1스택이구나. 주어진 조건이 뭔가 우리 마지막 생명이야. 너무 화내지 마시죠. 너희는 누리스야? 나이스. 녀석들은 재단의 아이들보다 훨씬 장난이 쉬워. 어째서 난 버틴과 만난 뒤로 맨날 갇히기만 하는 거야. 그건 너의 문제가 아닐까? 버틴의 문제는 아닌 듯.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한 구석에서 로클로 해적이 고심에 잠겨 있었다. 맨 처음에는 여행 가방, 그 다음에는 재단, 이번에는 여기. 아, 알겠다. 이건 다 버틴 때문이야. 아니 이 정도면 그냥 피해 망상이 있는 거 아님? 어이 형씨들! 나 이제 알았어! 덱들 지금 사람 잘못 가둔 거야! 최고 무리수는 따로 있다고! 지하 감옥의 문은 꼼짝하지도 않았고 나무창자는 레골로스의 말에 관심도 없었다. 아 짜증나. 여기 뭔가 새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바닥에 있는 포도 주우래? 아 정말. 완벽을 증명할 때가 바로 자유의 순간이다. 그러니까 무리수가 아니란 걸 증명하라는 소리잖아. 이미 열심히 증명했잖아. 아 빌어먹어! 아 승질머리만. 주먹을 불 던지고 눈앞에 문을 힘껏 후려쳤다. 그녀는 밀어닥친 고통에 털썩 주저앉았다. 캡틴, 증명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머! 안 돼! 이 애플이 보기엔 이 섬의 집단과 일부러 성우토크쇼에서 쓸만한 질문 밀접한 관계가 옆에다가 적어놓고 있었는데 엔터를 쳐버렸다. 쏘리? 아 진짜 피타고라스라면 아 노출됐다. 아 진짜 그 고대 그리스 수학자 말이야? 진짜. 직각 삼각형의 넓이인가 대답할 뻔했잖아요. 증명한. 미안해. 그 사람은 기원전 인물 아니야? 그냥 스토리 하면서 하고 싶은 질문 몇 개 지금 추가하고 있거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들은 꽤 미스터리하고 기묘한 집단이었습니다. 만물의 원리는 수라는 주장, 정수 숭배, 콩 섭취 금지, 그리고 종교식 단체 생활까지 모두 피타고라스 학파의 특징이죠. 처음에 피타고라스 학파가 무너졌던 것도 무리수의 발견 때문이니 그들의 증오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당시 히파소스라는 제자가 루트 2의 존재를 발견하면서 정수비에 기반한 학파 전체의 믿음이 무너졌거든요. 본인도 바다에 내던져졌고요. 이 애플의 추리대로라면 그들은 정수를 인성의 모범으로 여기고 수행을 통해 개개인의 서열을 높일 수 있다고 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물의 숫자 암호가 존재하며 그것을 푸는 사람이 세상의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믿죠. 그래, 이제 알겠어. 레골루스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이런 보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인도주의가 결여된 평가 시스템의 신물이다! 자,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어! 자유신봉자의 족은 감옥 문 앞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창살의 헐거운 부위를 냅다 잡아 당기기 시작했다. 나타록 할 거야! 역시 캡틴이시네요. 자신이 무리수라는 걸 증명할 필요 충분 조건을 바로 알아내시다니. 이 애플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애플이 벽에 손을 올린 순간 격렬한 진동이 느껴졌다. 뭐야? 지진인가? 날짐승의 날개치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1등왕이사 애플은 감옥 틈새를 비집고 나가 정찰 업무를 완수했다. 아브락사스가 모두 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이게 저들의 습성일까? 무너진다! 무너진다! 이제 보니 런던 유치장이 여기보다 훨씬 나은 것 같네. 다행히 이 넓은 객실이 레골로스는 기운을 차리고 다시 아타록의 박차를 가기 시작했다. 조금 전 붕괴 때문인지 동굴 내부에 서늘한 안개가 퍼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무 문은 여전히 꼼짝하지도 않았다. 저기 웬 종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브락사스가 떨어뜨린 건가? 이상하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수학 문제인가? 뭐지? 띠용. 0.4, 0.7, 1, 1.6, 2.8, 5.2, 10, 19.6. 총 8개 숫자가 수열에 따라 배열되어 있어. 그 밑은 8개의 천체 기호군요. 각각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입니다. 천체를 숫자 뒤에 있는 빈칸에 채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완벽 증명이라는 게 이 수수께끼를 풀라는 뜻일까요? 풀리지 않을 게 뭐 있어. 8개 숫자에 8개 천체를 대응시키면 되는데 하나씩 넣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 미스터 애플은 타임즈의 낱말 퍼즐 챔피언이잖아. 그거랑 상관없지 않나? 아, 이건 낱말 퍼즐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둥글고 매끄러운 붉은 과실이 아래 턱을 문지르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가만히 살펴보았다. 천체의 어떤 수치 비율이 이 수열에 맞을 것 같군요. 이를테면 반경, 부피, 자전주기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거라면 태양은 너무 크지 않을까? 어디선가 들려온 찍찍 소리에 레골루스가 생각을 멈췄다. 언제 온 건지 부스럭거리는 작은 그림자가 레골루스의 발치에 다가와 있었다. 아니, 지하 크리터는 왜 또 들러붙는 거야? 저리 가! 이 종이는 먹는 거 아니거든! 또 싸우러 가야 되구만. 어허, 이렇게 되면 빰빰빰 보러. 필부의 검은 아직 녹슬지 않았습니다. 검을 들고 필부와 정정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아, 귀여워.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얘네 그거잖아, 터지는 애들. 누구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용맹.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 후! 2라운드까지 있네. 역질들. 뭔가 들립니다. 김장군. 용맹. 누구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협조 감사합니다. 검이 울부짖는다.
사람한테는 총이 있죠. 이건 상식이니까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뭔가 들립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전파는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도 말이죠. 아, 까비. 해답! 이건 저한테는 결정권이 없는 겁니까? 다이저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긴장 풀어요. 아까워. 돌아와. 한판 가져가고. 저항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 공격하기 안 돼. 연미, 용맹, 감히 울부짖는다.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 여기 한판 가져오고. 누구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신들의 의지를 따르리라.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너무 화내지 마시죠. 나팔 소리가 울리는구나. 거기.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와, 질바라. 무기 없는 이들을 위해 싸우겠다. 살벌하다. 누구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감히 울부짖는다. 굿. 와, 너무 깔끔해. 소문내지 마세요. 전 일처리 방식이 급진적인 부서로 가... 잠시만요, 캡틴. 크리터들이 뭔가 알려주려는 것 같은데요? 태양 기호를 계속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짜 희한하네. 설마 이 섬은 크리터도 수학을 할 줄 아는 거야? 태양... 그럼 난... 크리터보다 못한 인간이 되고긴 된 건가? 비교 대상이라면? 약간 조금 좌절할지도. 크리터도 수학을 하는데 나란 닌젠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수포자를 길을 걸어버린. 2년 전에 타임즈에서 국제천문연맹 관련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평균 거리는 약 9,300만 마일이야. 수성은 약 3,600만 마일, 금성은 약 6,700만 마일이지. 저걸 어떻게 기억하지? 우선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1AU라고 하고 근사값을 얻으면 수성은 0.4, 금성은 0.7. 바로 이거야! 이 숫자들은 행성과 태양의 평균 거리 비율이라고! 와, 씨, 머리 좋네. 난 레골루스보다 못하다. 보이지 않는 빛이 반... 뭐야? 일자 좀! 아니, 자꾸 못 읽게 해요! 모든 것은 순리대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태양과 화성의 평균 거리는 약 1.42억 마일, 목성은 약 4.84억 마일, 토성은 8.86억 마일, 천왕성은 17.86억 마일이지요. 어림잡아 계산하고 일부 소수를 반올림하면 1.6은 화성, 5.1은 목성, 10은 토성, 19.6은 천왕성이군요. 아, 참 이상하군요. 예전에 스쳐 지나가듯 봤던 천문학적 숫자가 여기서 또렷하게 떠오르다니. 그런데 이렇게 채우면 2.8은 그냥 비어있잖아. 화성과 목성 사이에 한 자리가 남는데. 태양이 비교 대상이면 천체 하나가 부족하게 되는군요. 그래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 걸까요? 풀리지 않는 문제 같은 건 없어. 정답은 간단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종이에는 없는 천체가 있는 거야. 그 순간 바닥에서 엄청난 진동이 느껴졌다. 뭐야? 또 뭔데? 뭔데?
이거? 천체가 떠올랐다. 아무 전조도 없이 갑작스럽게 차갑고 습한 어두컴컴한 이 동굴 안에서. 와 근데 와 얘네들 진짜 연출 미친 것 같다. 이거 일렁이는 거 보여요 이거? 밝고 거대한 그 존재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허, 이게 뭐야? 뭔가 나도 되게 신기한 걸 보는 듯한 느낌. 이런 천체는 처음 봐. 캡틴, 이 애플이 뭔가를 떠올렸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분명 이런 천체가 있었어요. 이탈리아 신부 피아치가 1801년 관측하여 세레스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죠. 오, 세레스? 설마 우리가 방금 펜 끝으로 그 천체를 다시 발견한 거야? 설마 정말로 우주가 이런 수열을 따라 천체를 위치시킨 건가? 이게 바로 자연 만물의 숫자 암호? 레굴루스? 어? 레굴루스? 누군가 다급하게 팔을 흔들었다. 아, 뭘 멍하니 있어. 크리터를 잘못 먹고 중독된 건 아니겠지? 어? 어, 이상하다. 머리가 너무 아파. 방금 그건 꿈 아닌 것 같은데. 천체는 모두 사라지고 동굴 안에는 습한 안개와 차가운 안병만 남아있었다. 그리고 무거운 표정의 릴리아까지. 간단히 말한다, 소네트가 구금됐어. 그리고 녀석들은 소네트에게 죽음의 독주를 내릴 계획이야. 안돼! 젠장. 뭐라고? 죽음의 독주라니. 소네트 지경. 보다시피 여긴 구구절절 진리로 가득한 마을이란다. 이 할머니 또 나왔네. 제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들에게 도넛은 그저 위상적 존재일 뿐이지. 그저 장난감에 딸린 키링 같은 거야. 아무튼 먹을 건 아니라는 거지. 그들에게 수수께끼란 가장 맛있는 버터쿠키와도 같아. 오, 미안하구나. 네가 들고 있는 그 종이를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야. 이건 맛없는걸? 그럼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꽤나 오래된 거잖니. 18세기에 퀴퀴한 냄새를 내뿜고 있잖아. 저런 걸 먹었다가는 탈이 날 거라는 건 너도 잘 알 거다. 그래도 이 곰팡이 얼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건 인정해야겠구나. 과거 한 상인의 아들이 밤하늘을 올려다 보다가 별의 비밀을 찾아냈다는 걸 알 수 있지. 이 젊은이는 별과 태양이 마치 시계공들이 정밀하게 설계해 넣어둔 톱니바퀴처럼 정해진 규칙을 따라 움직인다는 걸 누구보다도 믿었어. 제우스의 할아버지도 그의 예언을 증명해냈지. 한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반사 망원경이 하늘을 향한 순간 천체 하나가 정확히 그곳에 있었단다. 오, 제우스의 할아버지. 어, 뭐라고 하더라? 19.6 수열의 8번째 항, 7번째 행성, 놀라운 하늘의 신.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나 아름다운 규칙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지. 이 수열의 결점은 분명히 존재해. 그 별, 그러니까 수열의 5번째 항에 있어야 하는 그 별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째서 그 별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는 걸까? 신이 틀렸거나 우리 눈에 문제가 있는 거겠지. 아니, 어느 쪽 같니? 신은 죽었다. 신이 틀렸어. 그래, 넌 재미없는 현대인이었지. 어허. 우린 지금 18세기의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그 시절 사람들은 별마다 신의 솜씨를 감상할 수 있는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여겼어. 그리고 혜성이 차갑고 뜨겁기를 영원히 반복하는 건 유배된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지. 참 낭만적이지 않니? 이 아름다운 꿈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바로 여덟 번째 행성이 계산될 때였어. 새로운 발견이었지. 세레스도 우라노스도 아닌 다른 별. 사람들은 더 정확한 천문학 데이터와 수학적 계산을 통해 그 존재를 발견해냈고, 상인의 아들이 만들어낸 수열의 신화도 그렇게 끝이 났지. 이건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는 걸 너도 알게 됐을 거다.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 우리가 세레스를 발견한 건 세레스가 마침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야. 실존했고 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단다. 우리가 완벽하게 수학을 증명해낼 수 있었던 건 우리가 그것을 발명해냈기 때문이라고. 참으로 좋은 꿈이구나. 시력 같은 산골짜기를 쓸쓸히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렴. 갈라진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신의 응답을 갈망해. 그 순간 신기한 빛이 스쳐 지나가고 기적이 일어나. 넌 어느새 산꼭대기에 있고 두 눈으로 직접 떠오르는 별을 목격하게 돼. 이 모든 것이 그저 환각일지라도 넌 창세의 일출을 직접 목격한 거야. 호비족. 결국엔 스토리만 있나 보네. 어우 잘 졌다. 아, 드디어 끝이다. 이 돌에는 오래된 자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무리수 및 기약 이해 불가자, 출입 금지. 37에게 들었어요. 당신들은 정수라고. 그녀는 진리의 입맞춤을 받았던 천재예요. 모든 이의 숫자를 볼 수 있고 틀린 적이 없죠. 그런데 당신들은 왜 그런 짓을... 미안해요, 소피아 씨.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은 저한테 사과할 때가 아니에요. 시민총회에서 과반수가 조약돌을 던지도록 설득한다면 당신의 친구는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거예요. 예전 문서를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군요. 곱게 말린 문서는 황동으로 테두리가 덮여 있었다. 이것이 귀한 선물이라는 건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문서들은 우리를 도와줘도 괜찮은 건가요? 그냥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소피아는 옛 가르침을 되새기듯 눈을 감았다. 정수는 리덕의 화신이자 정화의 모범이며 한 사람의 영혼이 이념 세계에 대응되는 존재이자 진정한 인간이다. 우리의 정화를 방해하는 건 부동 소수점, 그리고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는 사악한 자들이다. 그로 인해 정수는 음수가 되고 시민은 범죄자로 돌변한다. 수차가 없는 검수자는 한숨을 내쉬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여러분이 정수라면 이런 일로 목숨을 잃는 게 너무 우습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 앞에서 여러분이 처형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허점이 있어. 마치 유령처럼 37이 불쑥 소피아의 뒤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친구는 티나지 않게 움찔하며 옆으로 비켰다. 버틴과 소네트는 아직 숫자가 없어. 그치, 없지. 게다가 우리가 본 까마귀가 모두 검은색이었다고 해도
다음도 그러리란 보장이 없지. 그러니 우리가 본 미덕을 가진 인간이 다 정수라고 해도 그 다음 인간도 정수라는 걸 증명해주진 않아. 그건 무리수도 마찬가지야. 네 말이 맞아, 37. 하지만 사람들은 미덕을 가진 인간이 모두 정수라고 믿고 싶어하지. 그게 바로 신앙이야. 그건 틀려. 누구나 계산은 틀릴 수 있어. 숫자는 숫자일 뿐이야. 미덕과는 관련 없어. 어쨌든 넌 항상 옳잖아, 37. 나와는 다르게. 난 우리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 소피아가 한숨을 내쉬며 시선을 돌렸다. 시민총회에 참석할 거야? 응. 그럼 이분들은 너에게 맡길게. 난 진리의 전당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까. 응대를 망치고 이런 사고까지 일으켰으니. 시민총회가 끝나면 육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청할 거야. 뭐? 그럼 연구실에 못 와? 내 계산을 검증해주거나 책 정리도 못 도와주고? 완전 옆에서 별의별 거 다 하고 있었네. 교리의 가르침은 절대적이니까. 그리고 그런 자질구레한 일은 학파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어. 꼭 내가 아니어도 돼. 대학원생이네. 37이 교수님이야 그러면? 소피아, 대체 무슨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야? 37은 실망한 듯 고개를 숙이며 발치에 돌을 툭 쳤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한테 맡겼을 텐데. 이를테면 210마리야. 여자애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걸 좋아하니까 벌도 달게 받을지 모르잖아? 그 다른 사람은 원래 너였거든. 내가 그때 안 갔으면 언제까지 손님 머리를 물고 있을 작정이었어?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지난번에도 그렇고. 하지만 내가 매번 응대를 망쳤어도 다음에 또 그럴 거란 보장은 없잖아. 첫 번째든 100번째든 응대를 망칠 확률은 똑같아. 마음대로 하세요, 괴병가님. 소피아는 서류를 내려놓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아이고, 뭐야. 소피아는 좋은 사람이야. 다들 그렇게 평가해. 하지만 그건 영혼의 숫자에 전혀 도움이 안 돼. 고개 숙인 37은 곧 사탕을 발견한 아이처럼 활짝 웃었다. 그럼 버틴, 변론 준비는 다 했어? 너도 우릴 도와주려고? 물론이지. 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거든. 무슨 기회? 너희의 숫자를 볼 기회. 가장 위대한 지혜는 자신에 관한 지혜거든. 그러니까 자신에 관한 진리도 대단한 진리인 거지. 내가 만물의 숫자를 통찰할 수 있어도 한 사람의 본질에 관한 숫자를 계산하려면 증명이 필요해. 잠깐만. 너희가 자신만의 숫자를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답을 알아낼 거야.
그럼 그건 버틴의 증명이 아니라 37의 증명이니까. 그 기회는 기꺼이 너에게 양보할게. 어. 37은 불만스러운 듯 입을 삐죽거렸다. 그럼 재미없잖아. 아, 가자 버틴. 귀여워. 시민총회가 곧 시작될 거야. 그냥 일단 여기까지 끊을까요? 내 생각에는 여기까지 끊는 게 맞을 것 같아. 지금 새벽 1시이기도 하고 뒤에 남은 것도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냥 차라리 사실 비는 내린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못해도 일단은 37은 물론 해와야 될 것 같아. 37 해오고 내일 성우 토크쇼 진행하고 내일 리버스 1999 내일 리버스 1999 37 성우 유혜지 성우님이랑 레글로스 장예나 성우님이랑 함께 저녁 8시에 성우 토크쇼 진행을 하니까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스토리는 아마 다음 주쯤 볼 것 같아. 으흠. 좋아요. 딱 여기까지.